자, 지금 여기 지금 막 만신 막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커피 꾸냥 좀 되고요. 공장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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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아, 미치겠다. 그래, 공장장이다, 씨. 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인터뷰를 직접 모셔서 생방송으로 면대면으로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침착맨 초대석 인터뷰입니다. 오늘 초대손님은 마기대죠. 럭키짱, 대털, 뭐, 걸프, 뭐 등등 히트작 메이커, 대한민국 성인 만화 극화의 만화계 거장, 만화의 신, 만신, 공장장은 아니고 김성모 작가님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비슷한 연배 작가님 중에서 이렇게 그 대중에 파급력을 미치는 작가님은 유일무이하시거든요. 아니 많이 없죠. 아, 그렇죠. 네. 아니 많이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네. 몇 명 있는데 네. 동료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또 김성모 키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 당시에 그 딱 영향을 받아서 만화에서 그 표현했던 것들이 어떤 또 그 김성모 작가님의 유행어라든지 어떤 명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갖다 쓴 게 있죠. 아니 넌 혈맹이지. 아니, 혈맹 개념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혈맹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성모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 열에 한 명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모르시는 분들은 좀 따라가실 수 있게끔 프로필 잘 읊어드릴게요. 1969년생. 예. 한국 나이로는 52세인데 아까 식사할 때는 만으로 50이라고 해달라고 하셨죠. 그렇지. 한 살 51세에다가 생일 안 지났어요. 생일 안 지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연세가 그 이제는 뭐랄까 거의 이제 반백살 이제 좀 나이는 숫자가. 하지만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김성모 작가님이고요. 만화가 데뷔 전에 고행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행서 선생님 하실 밑에 그 팀에 네. 정확히 일한 게 아니라 네. 고행서 선생님 B팀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B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때 아마 화곡동 쪽인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화곡동 쪽에 거기서 네. 스토리로 데뷔를 하고 그런 네. 분들 갔어요. 아 스토리 작가로 좀 일을 조금 하시고 한 타이틀 내고 아 한 타이틀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참여한 거죠? 아니 내가 써가지고 아 스토리를 직접 쓰셔가지고 써가지고 B팀 거기 원래 이제 내가 공연 선생님 존경해가지고 예. 그 본팀을 찾아가려는데 본팀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가지고 예. 어디 가까운 B팀을 갔는데 아 처음에 뒤처리로 갔지 예. 갔는데 그 팀장님이 스토리에 고심을 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 저 좀 쓸 줄 아는데 써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써보라는 거야.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죠? 군대 가기 전에 19살, 20살이었지? 19살, 20살. 그래서 한 타이틀을 그분이 자기 집에 네. 거의 감금하다시피 놔두고 예. 한 타이틀을 쓴 거야. 예. 그래서 써가지고 그때 돈으로 그때 엄청났지 그게. 그때가 88년도인가 봐 그랬는데 그쯤 80년대 후반 예 그랬는데 그때 480인가 받았던 걸 기억해. 아 그럼 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받은 네. 거지. 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좀 이렇게 좀 뭐 좀 막 다 쓰고 가셨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군대 가면 돈 뭐 왜 아 뒤가 없으시네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난 돈 있잖아. 주머니에 돈 있으면은 다 써요. 다 집에 갈 때 이렇게 다 이렇게 털고 가는 거야? 거의 그렇지. 다르게 하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아니 술을 먹어 뭐 이렇게 좀 소주 같은 거 마시고 사람들 주고 말하면 아니, 제가 그 이런 일화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그 엄청 그 애형과 할아버지가 있는데 무조건 하루에 세 갑을 펴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담배가 남아있잖아요. 마당에서 개랑 놀면서 다 피우고 들어간대요. 아 진짜? 네. 그런 것처럼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 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예. 그 저기 우리 그 역사 중에 예. 그 누구지 그? 그 김두한 예. 그 저기 김두한 그 영화를 봤을 때 장군의 아들 감명을 최고 많이 받은 게 주머니에 돈을 예. 그 돈을 갖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다 쓰고 예. 그 저기 다 부하들 주고 다 그거 간대잖아. 그게 예.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만나면은 술 사주고 아... 밥 사주고 예. 그리고 어려운 거 같으면 찔러주고. 아 찔러주고. 그게 좀 그때는 그랬었어.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 극화를 하시다 보니까 찔러준다는 게 좀 약간 아니 무서워. 주머니에 이렇게 아, 돈을 찔러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지금 현재 뭐 실례지만 현금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금? 예. 오늘 다 털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아씨, 나는 아 그렇게 막 썩 많지 않아. 썩 많지 않으시고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주호민 작가님한테 제가 했는데 5만 원, 만 원, 만 원, 천 원, 오천 원, 천 원, 천 원 이거 안 됩니다. 오천 원 옮겨주세요. 이거 만 원 뒤로. 아, 만 원 앞으로. 예, 네, 오천 원 앞으로 옮겨주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초상화, 초상화 왼쪽 정렬로 해주세요 여기. 이거. 아 그래야 돼?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해주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이게 보통 근데 이게 보통 그 팀으로 된 이제 화실에 들어가면은, 이게 막 있잖아요. 막 그 계급 있잖아요. 막 뭐 처음엔 뭐 지우개맨. 뭐 그렇지, 이렇게. 정확히, 뒤처리, 처음엔 뒤처리야. 네. 지우개질하고, 네. 그 다음에 먹칠하고, 네. 선배들 이제 시다바리. 예. 수발해주고, 예. 그걸 한 6개월을 해야 돼. 6개월에서 예. 1년을 하면은, 예. 이제 배경맨을 올려줘. 아 처음에는 그 잡일. 그 다음에 배경맨. 그 다음에 이제 배경맨부터는 프로대로 해줘. 장당 네. 얼마다. 아 이 실력에 따라가지고. 배경맨부터가 본격적인 식구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때부터가 이제 프로대로 해주는데 네. 배경맨을 해가지고 배경맨 올라갈수록 좋아. 예. 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대상까지 올라갈 때 네. 이 구도라든가 연출력이 생겨. 아~ 배경을 갖다 바뀌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은 선배들이 했던 그 인물을 세웠을 때 배도 구도가 있잖아. 각도가 예. 있고 그걸 습득하게 되는 거야 하면서. 아~ 그럼 어떤 기술도 배우고 요즘에는 웹툰 돼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기 물이나 불이나 산 뭐 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거든. 예. 그런 것도 자연물도 배우고 자동차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를 해야 돼. 일과 트레이닝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래서 3, 4년을 하면은 3, 4년. 3, 4년을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 자리 잃은 예. 만큼. 예.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몸터치로 들어가. 아, 몸터치를 인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데생맨이 이제 연필선을 해 놓은 거 갖다가 예. 배경은 이제 배경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몸터치가 그 선을 입히는 거야. 아, 예. 주름선이라든가 강약 조절이도 하는데 예. 이 배경선하고 몸터치선하고 틀려. 아, 또 새로운 분야 또 올라가면. 아, 돋보여야 되니까 배경에 묻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경선은 자를 된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뺀선은 좀 자유롭지. 아, 사람 인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예. 또 2, 3년 해야 돼. 예. 2, 3년 하고 물론 이것도 고려를 받아. 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터치로 들어가는 거야. 아 마스크 터치. 데스상맨이 마스크 연필선으로 해놓은 거 갖다가 예. 마스크를 그 작가 마스크를 따라서 해주는 거야.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스토리 능력까지 같이 배우게 돼. 마스크라는데 어떻게 스토리 능력? 아니 스토리가 여기 딱 있으면은 스토리를 보면은 화내는 얼굴이면 화내는 얼굴을 해겠구나 하니까 화내는 얼굴을 하잖아. 그리고 다양하게 얼굴 근육이라든지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오래할수록 좋아. 다 오래할수록 좋네요. 아, 배경맨도 오래 탄탄해져. 예. 탄탄해져. 예. 그래가지고 마스크맨이 된 다음에 예. 또 3, 4년을 해. 예. 근데 여기서 수입이 좋은 경우 작가들이 예. 아 쟤는 너무 잘한다. 배경을 예. 잘한다. 예. 터치를 잘한다. 예. 마스크 잘한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야.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아. 야, 너 내가 얼마큼 줄 테니까 팀장이라. 아니. 줄 테니까 배경만 해라. 아. 터치만 해라. 예. 마스크만 해라. 예. 그게 이제 제의가 들어가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고심을 하지. 네. 이거를 내가 제의를 받아들이느냐, 네.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작가가 되려고 그러면 뚫고 나가고, 네. 만약에 이제 너무 근데 현 그 생활이 네. 안정적이잖아. 전문 어시스턴트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눌러 앉거나 그러지.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야 그래도. 예. 여기서 이제 마스크까지 한 다음에 데스상으로 올라가. 예.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저기 200페이지짜리 예.
대상을 한 건, 그 작가의 대상을 한 건 떠주기까지 예. 보통 10년이 걸려. 예. 대상맨이라고 그러거든, 이제부터. 예. 대상맨은 작가하고 똑같아. 예. 작가 수준이야. 그림을, 작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예. 어느 정도 올라있는 사람이야, 이제. 예. 10년 동안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상 고려가 권당에 이제 틀려져. 예. 작가하고 하니까. 예. 그럼 작가는 내 그림 대상을 너무나도 잘 떠줘. 예. 눌러 앉혀야 돼. 그쵸. 차 사줘. 아. 집 사줘. 아. 그리고 자기 막 결혼시켜. 자기 막 처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핵심 축이 되는 거죠. 그렇지. 대생맨이 되면. 대생맨이 되면은 거의 그 만화가라고 봐야 돼. 아. 그래서 얼마만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좋은 대생맨들이 우리 아시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질이 틀려지고 아. 인기의 그 틀려져. 삼국지로 치면 장수네요, 장수. 그렇지. 아. 유비 밑에 관우 장비 조자룡 이거지. 아, 그 얼마나 이렇게 내 그 세력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가 우리 저 그 화실이 번창하느냐 그 쇠락하느냐 이걸 정하는 거네요. 그렇지. 다른 화실에 그림으로 지고 싶지 않잖아. 예. 그럴 때는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대상민이 된 다음에 예. 작가가 돼야 되잖아. 예. 그럼 스토리 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배경 때부터 뒷처리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도제 시스템의 단점이 뭐냐면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세월이 걸리잖아. 예. 20대 들어와도 30대 가잖아. 그러니까 감각이 묻혀. 아.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갖다가 만화적인 감각으로 쓰니까 힘들어.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대상면에서 끝난 이유가 많았지. 아무리 기술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창작하기에는 힘들다. 힘들다.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10년 동안 기술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뛰쳐나왔어. 어느 타이밍에 나가셨어요? 나는 저기 배경. 배경 단계에서. 아 이거 계속하다가 나 여기 이제 뭐야 작가 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 어차피 처음부터 스토리 했다가 밑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운 거니까 예. 좀 그런 게 좀 갈등이 많았지. 저는 게임으로 삼국지를 했는데 김성모 작가님은 현실로 삼국지를 하신 거네요. 막 장수랑 막 이런 어떤 인생이 전쟁이야. 아 인생이 전쟁이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군대를 가시고 돌아오셔가지고 93년 5월에 보물섬에서 그 단편 약속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 내가 그게 좋아. 예. 저기 이 인복이 있어, 인복이. 아, 예. 그 군대 말년휴가를 나왔는데 예. 말년휴가를 나왔는데 나 아는 그 진짜 친구 여자 친구 애가 예. 같이 밥을 먹는데 누구 데리고 나온 거야. 예. 그분이 저기 보물섬 담당 기자였어.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준 거야. 예. 성모야. 내가 저기 친구가 있는데 보물섬 기자다.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왔으니까 너 그림이나 어떤 그런 거 좀 같이 나와봐라 그러는 거야. 아. 나 들고 나갔지. 예. 그래서 나 저기 지망생인데 작가 되고 싶다고 연재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보여주고 예. 거기 자리가 됐는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야. 근데 몇 개월 뒤에 마침 저기 보물섬에 예. 빵꾸가 났어. 연재 작가가 빵꾸를 냈어. 피었어. 예. 빵꾸를 내니까 그분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빨리 들어가라 지금. 아니 아니 원고 3일 만에 만들어 올 수 있냐고. 아, 집어넣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무조건 하겠다. 아 3일 만에 했어. 응. 했지. 잠깐 한숨만 자고. 아.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스토리도 이게... 없었는데. 스토리는 평소에 생각하고 아니, 있었고. 그럼. 아 그럼. 나도 스토리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있었고. 아. 그래서 가지고 와서 데뷔를 하게 된 거지. 예. 아 약속. 그래서 제가 약속 단편 어떤 최초의 김성모 화백님이 만든 약속이라는 작품 최초의 만화죠. 세상에 공개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약간의 도벽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도벽 있는 주인공. 근데 그 꼬맹이에요. 근데 이름이 강건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강건마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분업화 개념의 어떤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이제 스타 시스템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 좀 이런 거에 처음인 거죠. 강건마. 그때 강건마가 처음 탄생했지. 예. 그래서 이제 도벽이 있는데 절대 도둑질을 않겠다고 형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건마가 사과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근데 형이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아, 그걸 봤어. 시장가에서. 예. 저기. 이 사과봉지에다가 네. 그걸 막 주워 담는 걸 봤어. 아, 몰래 훔치는 거를. 네. 그래서 혼을 내. 접해나요? 아니면 그냥? 접해지. 아, 접해요? 접해가지고 혼을 내려가서 다시는 하지 마라. 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도둑질은 네.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 없이 살지만. 네. 알겠어, 형. 딱 그러는 거야. 알겠어, 형. 예. 그래서. 예. 아, 예. 알겠어, 형.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갔는데, 시간이 갔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아, 또? 어,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데려가서 또 패. 더 세게 패나요? 그럼. 아. 말 안 돼. 왜 그럼이에요? 아니, 얘기해서 한 번 안 됐으니까 두 번째 또 강도가 세져야지, 당연히. 아, 형제가 이래도, 이렇게, 그, 구타나 어떤, 그, 물리적 어떤 폭행이, 이렇게 좀. 아니, 옛날에는, 저기 동생들은 샌드백이었지, 사실, 남자 형제들은. 아, 샌드백이었어. 남자 형제들, 동생들은 다 샌드백이지, 뭐. 우리 시대 때는. 아, 93년, 당시에. 샌드백이었고, 그래서 흠씬 더 두들겨 패요. 동생. 강건말을, 형이. 패고, 그, 봉지를 들어서. 네. 왜 이런 짓을 계속 하냐 말이야 하면서 딱 보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굴러 떨어지는데 다 썩은 썩한 거야. 아. 이게 감동이지. 동생은 지킨 거야. 아니 그 감동인지를 왜 짚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 내가 그 거기 부분이 감동이거든. 네. 거기에 그 부분이 감동해. 그래서 이제 아 훔치지 않았구나. 썩은 사과를 갖다. 어, 형 나는 그 새해 이 좋은 사과가 아니라 버리는 쓰레기 그걸 주웠던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예. 막 얼쑤 안고 운 거지. 예.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막 울면서 감동적으로 그치. 해서 형과 약속을 지킨 강건마가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렇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때 9위를 했어. 9위. 26개인가 6개 작품 중에 보물섬. 엄청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지. 예. 신인인데. 예. 신인이. 9위를 했다고 지금도 기억나. 전화가 온 거야. 예. 요즘에 뭐 메이저리그 콜업 되듯이 있잖아. 네. 거기서 딱 전화 와가지고 네. 연재 가능하세요 작가님 딱 그런 거야. 아. 난 난생 처음 막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예. 그래서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그때 당시에 네. 그 그레이트 캡장인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지금 뭐 짱이라고 그러고 부산은 통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때는 그 캡장이라 했어. 캡장. 캡장. 캡장에서 캡 빼버리고 짱이 된 거라고 그 뒤로 이어져 내려온 거야.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캡장을 썼지. 그레이트 예. 캡장. 그레이트 캡장. 근데 이게 저기 좀 많이 부끄러운데 그림도 막 그 저기 혼자 하다 보니까 예. 그림도 좀 그러고 부끄러운데 이게 항상 5위권 안에 든 거야. 보물섬. 예. 그레이트 캡장이. 근데 이게 그 일본에 그레이트 티처 연길. 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줬을까요? 이 그레이트 캡장. 나는 일본 만화 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니요. 여기서 뭐, 그 그레이트 캡장이 그쪽 만화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혹시?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5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연재가 끝났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격주관이었는데 네. 계속 연재를 하다가 그때가 보물섬이 좀 이렇게 좀 하락기였어. 하락기니까 이제 신인들을 많이 써준 거야 그때 당시에. 아 예. 그때 당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다. 네. 챔프하고 아이큐 챔프가 있었잖아. 맞아요. 그게 메이저였거든 그때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챔프가 좀 나중에 생겼어요. 좀 나중에 생겼는데 슬램덩크 연재했었고 예. 아이큐 챔프는 드래곤볼 해가지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챔프가 좋았어. 아. 그래서 챔프를 찾아갔지. 예.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인기도 있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 주간지 데뷔하고 싶다. 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와 보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그 허리케인이라는 예. 그 마계대전의 전신이었어 사실은. 아... 허리케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갔는데 예. 12번을 빵꾸 맞은 거야. 어? 왜요? 아 뭐 구도가 어떻고 안 좋고 스토리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2번을 고쳤어. 나 그때 화장실 나와서 엄청 울었어. 막 빵꾸 맞고 나와가지고.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 졸업했나요? 아니 그때 뭐냐 못해 그냥 뭐 수그리고 다닐 텐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 13번째 작품이 아, 내준 거야. 아, 그런데 예, 내가 너무 열받는 게 내가 원하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예. 그 잡지사가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예. 막 뒤죽박죽 돼버린가 스토리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지. 하지만 연재 시켜준다니까. 예. 그래서 연재 딱 들어갔는데 연재는 17위 했어. 꼴찌. 아 성적이 안 좋았네요. 아 아직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밑바닥 가니까 조기 중요. 나중에 그거 뭐 그거 저기 인터넷에 한번 올라와 있더만. 예. 기자가 저기 그거 맞아. 그거 사실이야. 예. 기자가 저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뭐 저기 한 3화 안에 끝내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
다음에 끝낼게요. 그랬어.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다음에 끝내냐. 아, 그러니까 3회 만에 끝내네. 아, 그걸 어떻게 끝내? 아, 내가 알아서 그냥 다음에 끝낼게.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어, 제 자존심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때는 적들 막 있잖아. 적들 그 대부들을 우주선 하나 태워가지고 주인공이 쏘고 끝났다. 예. 아, 그런 허리케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대전으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알기점프로?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챔프랑 일을 못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얘기했지. 네. 너무나 뜯어고치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했다. 그쵸. 내가 제대로 그래갖고 오겠다. 네. 그래갖고 와보래. 네. 그래서 마게대전을 만든 거야. 예. 1화를 만들어서 가져갔어. 예. 가져갔더니 거기서 이거는 허리케인하고 비슷하다. 예. 허리케인하고 비슷하니까 안 된다. 예. 그러는 거야. 예.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챔프 쪽으로는 소변도 안 넣는다. 예. 이 생각 딱 하고 바로 간 거지. 알죠? 아. 아, 그때 당시 돌아가신 저기 김문환 부장님이라고 계셨었어. 예. 그분이 보자마자 예. 이거 가자. 아. 보자마자. 오히려 알기 점프는 환대를 해요. 어, 너무 보자마자.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망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다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김문환 부장님이 바로 저기 연재 결정을 내려주시는 바람에 네. 그 IQ 점프에 들어갔는데 네. 이거는 IQ 점프는 또 5위권으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어 맞아.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 제가 한창 이제 또 김성모 키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엄청 봤거든요. 마게대전을. 그때 그레이트 드라슈렛. 그때 전설이 하나 있어. 예. 아 이게 뭐야 저기 나만 아는 전설이 하나 있거든. 예. 근데 아 그때 기자들도 알고 많이 알았지. 뭐죠? 뭐 이게 전설이? 드래곤볼 있잖아. 드래곤볼 연재했었잖아. 네. 내가 한 달을 누른 적 있어. 아! 마게대전이요? 어, 마게대전으로. 그래서 난리 났었어 그때. 그 당시 드래곤볼은 별측 부록으로 막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그 그치. 아이키 점프 학교에 누가 사오면은 별측 부록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애들이 다 막 가져가서 봤던 그 시기인데 드래곤볼을 이겼어요? 4주. 인기 순위에서. 그래서 그 기억이 나. 전설적인 그거네요. 지금 마기대전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전설적인 만화고 이게 이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기대전이 이제 단행본으로 기준으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밤과 낮이 교체되는 횟수를 따져보니까 12권 진행되는 도중에 작중에서 흐른 날짜가 일주일 정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나요? 맞는데 예. 이게 만화라는 게 예. 그게 그래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대중을 위한 시트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리고 내가 데뷔작 거의 데뷔작 초창기 작품이잖아.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기를 위해서 어느 포인트가 있어.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 그쵸.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야. 아. 기승전결이 아니야. 기승 여기서 걸렸으면 가는 거고 기승 전이면 전에서 가는 거고 승이 재밌으면 그냥 기승으로 가는 거죠. 맞아.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아. 그게 이제 연재하는 거 신문 연재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일간 연재라든가 뭐 주간 연재라든가 마찬가지하다. 가다가 뭐 전 대작을 만들겠어. 네. 대하드라마를 만들겠어. 이게 아니라 아. 가다가 딱 걸려. 그럼 이쪽으로 몰입을 해야 돼. 네. 그리고 뚝 나가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만신의 만화 철학 첫 번째. 법칙은 법칙일 뿐. 그렇지. 땡기는 대로 가라. 그렇지. 그리고 자기만의 걸 만들어야 자기만의. 자기만의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네. 60%나 70%를 만화로 옮겨낼 수 있으면 히트쳐. 아, 그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독자분들이 보는 거하고 만드는 사람 틀리잖아. 알고 네.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캐치를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되게 예민해야 돼 독자 예. 반응에 예. 예민하게 그 반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약간 저기 뭐야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예. 그 작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 하다 보면은 예. 그리고 뭘 해도 안 돼 뭘 예. 해도 안 되는 거야 계속 예.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예. 밑바닥을 비는 거야 그러면은 예. 그때 항상 그 어떻게 좋은 작품을 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주생활을 24시간 쓰잖아? 네. 그럼 반드시 때, 그 올 때가 있어, 삘이. 삘이, 예. 그때 잡아야 돼. 잡아서 그냥 물어 뜯어버려야 돼. 그냥 물어 뜯어 그냥. 그래야 돼. 좁혀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의 이런 저기 만화 철학이 예. 다른 만화가들한테 상당히 저기 불쾌감을 줬지. 왜 불쾌감을 줬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배워갖고 했던 만화가 아니니까. 상당히 그랬지. 아,
나는 마계전을 할 때 전지압도 다섯 장씩 넣은 적도 있어. 다섯 장. 16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싸우는데 이 작중에서 자꾸 이제 등장인물들이 싸우고 진화하고 싸우고 각성하고 싸우고 각성하고 싸우고 각성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싸우고 각성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류가 이제 그 마계 그 대장 그 마테우스한테 이제 자폭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대류는 12건 동안 싸우고 각성하기를 반복하다가 몸이 충나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냐. 자폭은 했지만 과로사가 아니냐. 껍데기만 남은 게 자폭을 한 게 아니냐. 아니,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누가 분석을 했어요. 김성모학이라고, 이 김성모학을 공부한 사람이 싸우고 진화하고, 싸우고 진화하고, 싸우고, 계속 진화하다가. 몸이 충나서. 인정하십니까? 김성모 작가님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 이거는 사실 진짜? 생각을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었던 건가요? 사실 필대로 가시다가 좀 미처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건가? 이때가 저기 신인이었잖아. 그래도 그쵸? 신인이다 보니까 모든 게 모자란 거야. 아. 그림도 혼자 해야 되지. 전부 다 네. 배경도 다 하다 보니까 네. 모자르다 보니까 네. 이제 스토리라든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역량의 한계가 온 거지. 아, 나름대로 네. 그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 그냥 막 그냥 악다구리처럼 아. 그냥 해간 거지. 근데 이게 저도 만화를 볼 때 아, 나 미치겠다. 논리나 이런 거보다 일단 느낌이 좋으면서 자기도 몰입감이 좋은 만화가 이제 최고의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마계대전은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이게 그 너무 급하게 끝나다 보니까 그 좀 후속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마계대전이라고 또 냈는데 네. 신마계대전 되고 마계 장군전도 있었나요? 네, 장군전 네. 마계 장군전 되고 다 있었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계대전으로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확 알려졌어요. 이 김성모 이름 석자가. 맞죠. 저도 이때부터 알게 됐고 된 거거든요. 마계대전 하고 했을 때 네. 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저기 32평 아파트를 샀었어. 마계대전 해가지고. 아.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래가지고 완전 성공했네. 어, 얼마나 좋아. 나는 막 진짜 울었어. 그때도 집에 들어가실 때 다 쓰고 들어가셨나요? 아 그때는 소름 없을 때고 아. 그 이후고 예. 그때는 하, 정말 그 문 앞에서 막 내 아파트 그 저기 방문 앞에서 아니 그 입구에서 울고 들어갔어요. 진짜. 너무 관계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쏟아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저 같은 사람은 울음이 없거든요. 왜냐면 쏟아낸 적이 없어요. 응? 열심히를 안 해. 왜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딱 쟁취했을 때 그 딱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그게 없어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말년이도 되게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 같은데. 그래요? 찡하늘도 아,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나도 한잔하면서 얘기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면은 스타크래프트를 연재하셨어요. 이게 되게 놀랍게도 블리자드 그 라이센스를 그 획득해가지고 그리셨는데 이때 이제 드라곤놀이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뭐 좀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은 저거 그때 기억나. 그 네. 저 팬들이 몰려가가지고 예. 그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잖아. 예. 거기가 마비가 됐었어 한 번. 아 드라곤으로. 근데 저건 흔히 쓰는 기법이거든. 예. 하지만 드라곤 시점은 어떨까? 드라곤 할 때 얼굴도 보통 드라곤에다 한 말칸에 놓고 세 명을 보일 수 있는데 예. 좀 이렇게 좀 분리시켜 주고 싶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 이렇게 느낌 필. 어, 필 필. 아 여기서 드라곤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드라. 아 이렇게. 나 저기 이게 회전될 줄은 진짜 몰랐어. 근데 그게 필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사랑받는 그 장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제가 이제 싸이월드 하던 시절이었는데 2002년 3년 이때 시절이었는데 이때 저도 싸이월드 그 아래 그 1,000평 남기는 게 있었어요. 어. 거기다 드라곤을 계속 썼어요, 제가. 어. 남의 그. 저게 원래 구도상 있잖아. 네. 오른쪽을 한 칸으로 만들고, 네. 쟤네가 이제 상체가 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딱 이렇게 드라곤? 이렇게 놀라서 아. 한 칸으로 하면 딱 맞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저기 저렇게 하고 싶더라고.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드라곤. 아무튼 이렇게 됐고, 잠시만요. 이게 안 적혀 있네. 이때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가 내용이 그게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2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예언이 돼 있었었어요. 뭐였냐면 캐리건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됐다가 다시 저그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 만화에. 근데 스타크래프트 2에서 그게 바로 재현이 됐어요. 한참 뒤에, 한 몇십 년 뒤에.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나는 그냥 보통, 네. 보통 이제 스토리를 쓰면은 네. 우연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 네. 어떤 저기 뭐야, 그래도 액션 극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어떤 그 갈등 구조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그 편집한 거 제가 지웠나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타크래프트도 연재를 하셨고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새로운 장르를 계속 건물 그리고 마계대전 이게 뭡니까 이게 좀 뭐야? 판타지. 스타크래프트 이것도 이제 좀 SF. 그렇지. 럭키짱으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럭키짱을 연재하시는데 이때부터 연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셨어요. 이거. 그때 이제 그때 보면은 상황이 어땠냐면은 예. 마계의 대전이 끝나고 예. 마계의 대전이 끝나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아, 예. 연락이 와가지고 캠퍼스 캡틴이 다른 출판사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 예. 혹시 그런 원고가 있으면은 자기 출판사에 달라. 예.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코믹스를 만들어 보자. 예. 연재를 보통 이제 잡지 연재는 1년에 5권이 나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예.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예. 한두 권, 두세 권 정도 이 정도 나가게 하면은 예. 지금 뭐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냐 하고 내가 오늘 역제안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상상할 수는 있는데 차마 행동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다 조건이 있었어. 예. 엄청난 고려를 요구했어. 아, 나랑 잡지 작가려고 하는데 예. 여기 와가지고 코믹스를 만드니까 예. 권당 1,000만 원을 달라 그랬어.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400이었거든 예. 아, 그때 당시에 그 수준에서는 예. 근데 내가 자신 있었지 나가면은 예. 아. 권당 1,000씩 더 주셨더니 사장이 막 고심을 하는 거야. 아. 고심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온 거야. 예. 해봅시다 아. 이 작가님 예. 해본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 팀원들이 예. 4명 있었어 나까지. 예. 나까지 4명 있었는데 예.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예. 그래 저기 학원부를 하자. 예.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마계대전도 하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거든. 예. 그런데 학원부를 가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짱을 갖다가 들어간 거지. 근데 왜 럭키짱이에요 제목이? 좀 행운을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내내 의견했어요. 좀 이렇게 운으로 이기나? 근데 또 운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 근성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근성짱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 좀 행운을 달라 뭐 그런 뜻으로 한 거야. 아 그냥 작품하고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아,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 예. 그 마계대전 연재 끝나고 예. 밥벌이가 없는 거야. 아, 집은 예. 하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 게 된 거잖아. 그래서 좀 행운을 좀 갖다 줘라 해가지고 그 럭키짱을 한 거지. 아 그럼 그 천만 원을 제시한 거는 일종의 도박수였네요. 좀 그 양반 그 사장님한테는 상당히 큰 도박이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럭키짱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명대사와 명장면들이 막 나왔어. 뭐 이때 처음 할 때 그 일부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금보다 창피하고 막 그런데.
스토리를 내가 쓰잖아. 예. 스토리를 내가 쓰고 대상을 내가 떠. 예. 마스크를 내가 해. 그리고 몸터치, 배경, 뒤처리만 있었던 거야. 예. 그걸 하루에 한 달에 3, 4번을 했어. 그러니까 20시간을 앉아있었던 거야, 20시간을. 예. 20시간을 앉아가지고 일만 했어, 일만. 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중했는지 알겠지. 근데 근성이네, 근성.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제 떨어지잖아. 예. 떨어지고 막 이게 동작을 그리려면은 연구를 하고 샘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해야 되거든. 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일단 그려야 돼요. 예. 일단 그려야 돼. 그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토저버렸네. 예. 그 출판사에서는 그 만부가 못 나간다 그랬어. 만부가 나면 데이트라 그랬어. 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마게더전이 건당 뭐 10만 부 가까이도 나갔었거든. 예. 10만은 못 넘었지만. 네. 근데 이거 왜 안 나가? 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네. 뭐 만부가 뭐 어때서? 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얘가 터진 거야. 네. 몇 기점? 건당 5만 부 이상이 터진 거야. 아, 네. 그걸 갖다 세고 나면 15만 부, 내고 나면 20만 부 아니야. 네, 예, 그쵸. 그래가지고 내니까 전국에 이게 안양 총파 같은 경우가 보통 책을 갖다가 예. 20권 갖다 놓은 데가 예. 200권을 갖다 놨어. 예. 내 것만 그냥 타가지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거지, 그때. 예. IF 때.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 막 처음에 저기 출판사 갔는데 그 따블백으로 따블백 알지? 그 분발이 예. 군대 이렇게 군대 빼고 다니는 거. 네. 거기다가 그냥 돈을 그냥 채워넣어가지고 두 개를 줬었어. 한개 갔는데 아 상자에다 줬어야 했는데 따블백으로 줬네요? 아 근데 가오 그때 당시 이제 가오가 있었거든. 출판사들이 주는 방식이 아 이게 비주얼이 이게 좀 약간 폭력적이니까 이렇게 탁 뭔가 이제 아, 거대하니까 우리 출판사 충충해라 너한테 이만큼 돈 준다 뭐 이런 거지. 아, 챙겨준다. 막 울었잖아, 그거 보고. 그러면서 나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거 봤잖아.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겠어. 20시간. 그러니까 네. 이게 잘 되니까 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또. 그죠? 20시간씩 일을 하셔도.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야. 아. 미치겠는 거야, 막.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됐네요. 그러니까, 아, 내 작품이 독자들한테 통한다. 네. 이런 게 너무 큰 행복으로 와가지고. 네. 정말 잠자는 게, 잠자면은 금방 눈이 떠져. 네. 또 앉아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을 했지. 그걸 갖다가 한 2년을 했나? 근데 이게 이제 그 풍호가 나오는 건데 이제 수원 쪽이죠, 풍호가. 근데 이제 옹달샘이에요, 이게. 갑자기 때리다가 헉 때렸는데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라는 대사랍니다. 이것도 20시간 그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온 건가요? 이게 막 예.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 예. 이게 작품 하다가 스트레스 있을 때는 군대 생각도 나고 어디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막 뽑아내려고 막 예. 얘기를 하거든. 예. 근데 왠지 있잖아. 저기 마영웅이를 무시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어, 풍호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꽂힌 거야, 거기에. 아, 갑자기. 아, 깊은 산수. 그러니까. 싸움에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한 원래 그 기본적인 싸움에서 딴 생각하면서 그냥 해도 가족끼리 이제 제압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 저는 진짜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했거든요. 저게 약간 군대 용어기도 해. 아 그래요? 응. 군대에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예. 약간 야하잖아. 예. 뭐 깊은 산수 막 해가지고 그런 용어도 좀 하는데 야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아. 야하기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니 저런 게 예. 저런 게 이제 저런 걸 막 구현을 하고 싶었어. 이게 예. 특이한 거 있잖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 그 당시 그랬어.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이거를 왜 하고 풍호가 여기서 예, 보시면은 왜 이 집중선이 이게 그어져 있는지 이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얼굴이. 되게 그냥 노랜데 왜 되게 중요한 대사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치기 전에 얘기하고 저 다음이 아마 가격일 거야. 예. 그러니까 가격하기 전에 예. 집중을 해가지고 누가 써먹나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야, 씨. 너 너무. 어, 나 더 너무 덥다, 이거. 아이고 이 글씨가 또 폰트가 또 작아가지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풍호가. 막 이렇게 흥얼대는 허밍 느낌이 좀 납니다. 아 이게 드디어 풀렸군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웃긴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풍호가 상대방이 이제 그 마영웅이를 때리면서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여유롭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 거죠. 깊은 산속으로. 그렇지. 그리고 일종의 또 어떤 야한 코드도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교차했지 머리에. 아 여러.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만신의 만화 철학 일단 좀 필 가는 대로 해라. 땡기는 대로 해라. 여기서 이제 딱 그렇지. 드러난 거네요. 작가 삐려 작가 가잖아. 아, 느낌 내 걸 보여주는 거. 아 느낌. 이런 부분을 어떤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게 딱 대사를 넣는거나 장면을 넣는거는 근데 연습을 안 돼요. 근데 되게 진지했어. 정말 진지하게 막 하면서 확 그렇게 넣은 건데. 내 유행어들은 엄청나게 진지해서 쓴 거야, 다. 네. 피를 토하면서 막.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좀 네. 당황스러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럭키짱은 나중에 1, 2, 3, 4부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5부. 아, 5부까지 나왔어요? 5부. 그, 미국하고 하죠? 마지막에. 그치, 미국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의 작품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이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나열만 하겠습니다. 대털. 거의 그냥 사실상 대표작이죠. 김성모 작가님의. 그치. 대타, 그 용주골 시리즈, 빨판, 혐인류, 99.9 마신. 이게 경마 많아요. 경마 그 배당률. 그 그치. 999. 어, 100배 예. 이상을 갖다 999라고 그러거든. 예.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경마 많아. 그리고 걸프. 이 세기말 권법 많아. 여기서 걸프에서 전설적인 권법 레권이 나옵니다. 그 걸프를 처음 만들 때 예. 그 한국의 북두신권 같은 그런 어떤 멋진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예. 애들하고 그 팀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그거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예. 근데 야 실력이 모자르더라. 아무리만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걸프도. 저는 인상 깊은 게 축구 기술을 살인 권법으로 갈고 닦은 스트라이커 지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월드컵하고 그럴 때 이게 민감해야 돼 작가들은 그 시대 상황하고 아 그러니까 색이 말인데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 세계하고 접목을 시켜요. 그치 현실에 그 연재하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 동물적인 감각 이게 참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갑자기 세기말 권법만 하는데 축구 기술을 살인 권법으로 이제 그 접목시킨 그 퓨전 권법과 스트라이커 지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또 사인조라는 만화 하셨고 그 연재하셨고 강한 남자 늑대파 황제의 성 기계깡패 건달 IQ 삼국지 예 보시세요 건달 IQ 삼국지 아니 이제 부끄러워서 이때 당시 이제 건달 IQ 삼국지인데 유비관우 장비 제갈공명 이제 좋은 뭐 이렇게 나오고 삼국이 아니고 막 한 4분할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으로 꼭 나뉘진 않았던 걸로. 그치. 그 체인 빡! 그리고 춤추는 만화 때깔이라고 때깔이라고 또 있었고 야 진짜 나도 진짜 네. 분할별로 다 했네. 그죠. 스터프 166kg 박찬하에게 전해 뭐 난 너의 영원한 도움이라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쫙 한 번씩 쫙 이렇게 이게 나중에 롤이나 그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나중에. 그리고 아, 진짜 열심히 했다. 조폭 아가씨, 태극기 펄럭이며 이건 또 전쟁물. 그렇지. 롤짱, 롤 만화, 돌아온 럭키짱 웹툰에도 도전을 하시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야구, 경마, 절도, 전쟁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장르 도전에 관해서 일부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르로 그리시든지 결말을 조폭 사시미 만화로 완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비판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극기 펄럭이며라는 전쟁 만화에서는 국군과 인민군이 사시미 싸움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승전 조폭 사시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아니 그 국군과 인민군이 싸울 때는 보통 총기나 뭐 대검을 꽂아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분명히 저기 코믹스하고 지금 저기 성인물이 네. 이게 지금 그게 돼 있는데 네. 성인물 쪽에서 이제 코믹스는 그렇지가 않아 뭐 조폭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갔는데 네. 성인물 쪽에서는 그 대털이 한번 떴었잖아 리간 스포츠에서 그렇죠 대털 때 네.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취재를 해가지고 도덕 기술을 갖다 다 보여주려고 했었죠. 리얼하게. 취재가 그때 되게 그 뭐라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네. 난 그 저기 청송 감호소나 네. 교도소 진짜 징역소를 엄청 했어. 네. 거기 밑에서 만나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냈는데 네. 냈는데 도덕 얘기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원래 대터리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걸 딱 가다가 이제 3대 패밀리를 넣은 거야. 조폭. 예. 예. 딱 넣었는데 이 게임이 안 된 거야. 반응이. 예. 터져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광고거든. 예. 그게 영향을 갖다 성인물이 좀 받은 거 같아. 쓰면서. 인천 결호 뭐 살사 주연 목포 살사 주연기 뭐 해가지고 이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정말 처절했는데. 참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이게 그 요 부분은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결과 이게 뭐랄까 어두운 세계의 힘싸움으로 자꾸 넘어가는 스토리. 내 스타일로 해줘. 작가는 작가 스타일이 있다고. 아, 네. 그렇게. 이것도 이제 그 김성모 만화철학 필 가는 대로 해라. 여기에도 또 접목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이게 가다가 내가 분명히 태극기 펄럭임이지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하면은 과감하게 바꾸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돼.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사시미를 딱 지어서 사시미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그거지 군으로 싸우는 거지 싸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예, 저는 진짜로 오늘 인터뷰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반영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아,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전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독자 여러분들의 뭐 질문도 있었거든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작품과 후회되는 작품을 좀 하나씩만 꼽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똑같아. 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적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똑같아. 대털이야 대털. 아 대털이 가장 자랑스러운 대표작. 왜냐하면은 대털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일반 스포츠에 연재를 했었잖아. 예. 그래서 메이저에 처음 진출했던, 내가 메이저에 처음 갔던 작품이고, 예. 또, 취재라든가, 뭐, 예. 그림이라든가 되게 열정있게 했었거든. 아, 예. 그래서 대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내가 노렸었어. 예. 내가 저기, 대털 이후에 갔다 일반 스포츠 메이저 가면서 예. 다 썰어버린다, 내가. 아. 말하기 말 자소를. 그때 일반이 그 허영만 선생님의 탁자한테 밀리고 있었어. 아, 스포츠 조선에. 예. 그래가지고 온 거야. 예. 야, 너 저기 좀 할 것 같은데 예. 용진골 봤다. 예. 근데 그런 거 내면 안 되고 예. 좀 뭔가 다른 작품을 내다오. 예. 찾아온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할 때 메이저에서 온 거잖아. 예. 그래서 나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작비 그냥 막 투여하고 취재하고 그 청송까지 가서 다 만나보고 이래가지고 만들면서 내가 이걸로 내가 그리고 그 전에 예. 내가 용주걸로 그 이전에 히트를 쳤었거든 용주걸로 예.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 김성모, 작품성을 인정을 안 해줘요 김성모는 예. 저기 뭐야 이런 어떤 이런 것만 하고 성인 만화 그림 막 하는데 막 뭐. 그림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력이 만화가 최강이었어 그때 예. 그러니까 내 대상민들 13명이 장수들이 13인의 무서웠어 무서워 진짜 무시무시한 그 만화계 다 알아 유비관 관우장비 뭐 황충 마충 이렇게 그렇지 엄청난 그 그림쟁이들이었거든 예. 그리고 뭐 밴 되는 사람들도 초특급들이었어 전부 다 그런데 예. 데리고 있는데 김성모 그림 못 그려, 뭐 스토리가 그래, 네. 얘는 어쩌다 뜬 거야,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왔었다고. 그래서 저평가하는 여론이 너무 그렇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제대로 하나 걸리면 내가 다 쓸어버린다, 막 이런 막 일을 갈고 있어. 안 그래도 일을 갈고 있던 차에 온 거야. 일간 스포츠가 너 용주골 보니까 될만하다. 한번 해봐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응. 그래가지고 그 팀 엑기스들만 다 뽑아가지고 한 게 대털이지.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이 대털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해. 상상도 못해. 예. 뭐 요번에 그 녹십자 비맥스 나온 것도 대털에 나온 더 이상의 대 설명이 온다고 이번에 광고를 하나 나왔잖아. 녹십자에서.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 게 대털이야. 아... 그래서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예. 그림적인 면이나 스토리나 여러 가지를 다 전부 쳐도 예. 내 김성모 작가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생각하고 있어. 럭키짱이나 용식골보다 더. 아. 마게 되지 않아서. 네.
그 이때 그 신문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신문이 이때 당시에 자본이 엄청 많은 진짜로 막 연재 한번 하면은 막 엄청 밀어준다는 막 얘기가 막 들렸는데 그게 맞나요? 나는 저기 많이 밀어줬지. 신문이 막 되게 그 잘 나갈 때. 그렇지. 그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좀 덜 발달되고 여러 가지 만화계에 끼치는 위상이 네. 틀렸어. 신문 네. 신문은 그때 당시에 로테이션이었어. 신문 연재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은 네. 뭐 이현세 선생님, 황영만 선생님, 뭐 박봉 선생님, 네. 뭐 몇몇이야. 네. 몇몇이고 그 로테이션 작가들 중에 있잖아. 네. 다른 작가를 한번 써보자. 새로운 작가 하면은 일단은 마감을 못해. 매일 연재잖아. 네. 그 누가 마감을 해? 그쵸. 그러니까 아예 마감을 못하고 스토리도 안 되고. 네. 이게 완전히 틀려 신문은 매일 연재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2000년도에 대터 신문 연재하고 2015년까지 신문에 예. 연재했었어. 예. 대단한 거야. 15년 동안 신문 연재했다는 거. 그렇죠. 그 작업량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그 대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로서 또 그걸 만들어줘 성인만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예. 뿌듯하기는 작품이고 또 반면에. 가장 후회되는 작품이야. 아 이게요? 대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후회되는 작품이에요. 이게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예. 그 우리 팀에 있잖아 비해 같은 건데 우리는 예.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 예. 전문 팀이잖아. 예. 옛날에 150명 된 팀, 예. 80명 된 팀, 예. 지금도 20명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 예. 대털이 딱 뜨고 나서 대털이 예. 뜨고 나서 이 대털 시리즈들을 예. 한 20개 냈을 거야. 예. 이게 후회가 되는 거야. 아, 뭐 2.0 뭐 2부 뭐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다 간화를 했으면은 예. 후회를 안 했을 텐데 예. 내가 2.0, 2.0. 예. 2.0 2.0 정도만 했을 거야, 대털. 2.0. 예. 아, 오리지널 컬렉터. 예. 그것들만 앞쪽에 간화하고 나머지는 이제 팀에서 만들 거지. 예. 근데 보니까 완성도가 좀 완성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에 내가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 너무 이거 시리즈로 냈다. 근데 안 낼 수가 없었어.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냈어야 돼. 지금도 용주권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냈었어. 용주권 시리즈도. 예. 그 엄청 많잖아요. 그게 저도 그 남일키에서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목록이 엄청 많던데요. 그치. 용주권 시리즈가 그러니까 용주권 브루스, 용주권 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같은 있잖아 대규모 팀들 있잖아 예. 비해야 다른 작품이 나가면은 안 되잖아 네. 이게 나가면은 잘 되잖아 그 전작에 후광이 비치니까 일단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밖에 없이 팀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있잖아 네. 그런 유지비가 이미 있으니까 팀에 인원이 많고 그렇지 그렇지 2.0 근데 저도 이제 대털 2.0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연재하실 때 당시에 근데 이게 대털 2.0은 조폭 사시미몰이 그게 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온 것 같아요. 좀 후반부에 돼야 되는데 별로 안 털고 너 참 예리하다. 네. 눈이 내리면도 나오고 그때 막 볼트맨 나오고 저는 그때 이제 추진력이 없기 위함이다. 그거를 실제 봤거든요. 연재하실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짤방으로 지나가다 봤는데 나는 연재 그 하시는 거 가면서 봤다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맞는 건가? 그때 기억나. 예. 네. 그 저기 뭐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네. 안도했을 때 네. 안도하게끔 한 다음에 공격을 한다.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 많이 했거든. 무릎을 꿇다가. 무릎을 꿇으면 상대방이 안도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런데 무릎을 꿇고 이 발이 발, 이렇게 차게 이 발 발바닥을 딱 하면은 딱 그 딛고 나올 수 있게 되잖아. 근데 그 연출이 되게 기가 막혀서 퐁! 갑자기 나가는데 그 볼트맨이 예 그래서 눈이 내리면 아마 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눈이 내리면 커! 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너무 생생해요 저는 그렇게 한 거지 아무튼 그 되게 근데 이제 이 대털은 너무 자랑스럽지만 그 후에 이제 어떤 팀을 꾸리기 위해서 그 대털 타이틀로 많이 낸 것들이 좀 후회스럽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 중 이게 또 그 타이틀만 놔뒀으면은 네. 되게 이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또 대터를 갖다 좀 더 끌고 가졌으면 1년 있다가 네. 연재 종료를 했거든. 네. 그 내가 종료한 거야. 아
그 종료한 이유도 있어. 예. 인기 좋잖아. 더하기 예. 원하지 다. 예. 그런데 그 출판사를 차렸거든. 아 출판사를 마찰이 있었어요. 그죠. 출판사를 차렸으면은 아 차리셨어요. 어, 차렸으면은 강력한 타이틀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 시리즈를 붙인 거야. 됐던 시리즈를. 예. 데털은 신문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처음 출판사 차렸을 때 데털 타이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업계에서 예. 그 초반에 신생 출판사가 나갔을 때 힘을 얻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털 타이틀 집어넣기 위해서 끄는 거야. 그게 좀 아쉬운가? 내가 이게 아쉬워. 데털이. 데털이 좀만 더 갔잖아. 예. 좀만 더 갔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평가가 이게 만약에 잘게 어떻게 좀 2.0이랑 말케가 뒤에가 이게 잘게 이렇게 좀 완성도를 더 끌어올렸더라면 그렇지. 미국의 마블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김성모 유니버스, 데털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시리즈가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쉬워. 데털 7.0으로 하나 하시죠. 그 갤럭시처럼. 갤럭시 S7처럼. 아 이제 안 하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아까운 그 뭐라고 해야 돼?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타이틀이에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데털은. 계속 나와야 된다. 근데 데털. 작가는 원래 또 작가의 최고의 작품은 뭔지 알아? 예. 신작이야. 아, 그게, 예. 새로운 작품은. 최고의 작품은 신작이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들이 하나 내면은 막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있잖아. 예. 그는 그 작가 스타일인데 예. 내 스타일은 계속 신작을 내는 거야. 계속 좋은 작품 내고 신작 내고 거기서 평가받는 거야. 지금 저한테 듣고 있냐고 하는 거야. 지금 뜨끔. 저 안 그린 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 지금. 듣고 있냐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지금. 듣고 있어? 침착맨 듣고 있나? 뜨끔 막 이렇게 나오죠. 아 이제 저도 세 개 듣겠습니다. 아, 확실히 그 아 근데 명언 제조기세요. 작가는 신작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아.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잖아. 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데털 아이디어를 좀 드려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막 무수히 많은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막 눈이 내리면 뭐 볼트맨 뭐 인천 겨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개나리. 저승에서 만나요. 저승에서 만나요? 네.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그러니까 올스타전, 올스타전이에요, 올스타전. 지금까지 나온 데털 올스타전. 버리기 아까운 캐릭터들 있잖아요, 분명히. 고리를 달고 나와서 저승에서 만나요. 저승을 털어요. 뭘 터냐? 저승에서 뭘 터냐? 목숨을 털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스토리 써봐. 괜찮죠? 스토리 한번. 협업하실래요? 스토리 써봐. 목숨을 털어요. 그 최고의 대털들이 모여서 물론 조폭 사심이가 좀 있고 가지고 왜냐하면 그 대털들 지켜줘야 되니까 조폭 사심이랑 같이 있어서 목숨을 털어오는 거. 그래서 대털 7.0으로 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또 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때 다작의 상징으로 알려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믿기 힘든 말들이 한간에 떠돌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성모의 만화를 읽는 속도보다 지금 김성모가 만화를 그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출판사가 연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직접 출판사를 차려버렸다. 요건 하지 말까? 요건 하지 말까? 아니 너무 빨라서 그래. 너무 빨라서 김성모 화백은 만화 캐릭터의 얼굴을 도장을 파놔서 찍어낸다. 속도가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이거를 다작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팀이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 50명 됐다가 80명 됐다가 100명 됐다가 150명이더라고. 이게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야. 이게 계속 막 제작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때 당시 그 만화계 전 만화계 그 모든 그 좀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은 다 왔었어 우리 아시대. 근데 딱 보면은 사람 욕심이 많거든. 네. 안 써도 되는데 네. 보면은 아까운 거야. 데리고 있고 싶고. 입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쓰자. 네. 그러면 쓰면은 매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충동 소비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네.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네. 완전히 그 스타일인데 또 이게 그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오면은
그 실력이라든가 예. 정세가 좋잖아, 좋은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가자, 우리 한번 해보자. 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뭐 해야 돼? 타이틀을 내지. 예. 그럼 이제 타이틀 늘려가지고 하나하나 예.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예. 반응도 없어야 되거든. 예. 그러면 이제 야 반응 없으니까 못하게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가면 다 터져. 아. 그 당시에는 그랬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150명이 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최강의 그 톱니바퀴식의 그 분업화가 돼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데스앙맨들이 그때 저기 예. 13명이서 예. 두 권씩은 떠. 예. 그럼 몇 권이야? 두 권씩 뜨면은 대생맨 26시잖아. 예. 난 20권 나오지 치자고. 예. 그 나오면은 예. 일단 데스앙이 스토리에서 데스앙이 나오잖아. 예. 그러면은 이 우려하시는 밴 되는 사람들이 귀신이야, 귀신. 예. 하루에 막 7, 80된 거에 막. 아, 7, 80시간 넘었다. 아니, 한 달에 7, 80, 아니, 한 달에, 아니면 한 일주일에 한 7, 80시간 할까? 장난 아니야. 몇 권씩 떠버려.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권을 냈잖아? 터치맨 같은 경우가 두세 명만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예. 자기 수입을 만들려고. 예. 근데 보면은 그림도 죽여.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계속 써. 가야지. 마스크는 좀 틀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틀리지. 틀리지만, 배경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쏟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예. 그만큼 우리 아실에 그, 실력자들이 많았던 거야. 많하게. 이게 돌아가려면 이제 그, 잘한 사람이 많아야지 돌아가니까, 그죠? 그럼. 예. 이것도 한 명의 영웅이 있어, 사실에, 팀마다. 예. 그, 핵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팀장급에. 팀장급이 아니더라도 그림에 핵이 있어. 장인이.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을 주잖아. 시간을 주면은 그림의 질이 틀려져. 아. 금액과 예.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예. 더 좋은 그림, 일본 그림 같이 나올 수 있어. 초국화가. 네. 예. 그걸 가능해. 근데 예.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시작 못 줘도 못 하잖아.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프로야, 프로.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분업화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몸 막강해진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달 20권씩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만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보면은 이건 예. 절대로 못한다. 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다 인정을 했어. 예. 그거를 이제 그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내셨고 다작을 하실 당시 화실 이제 자유구역이었죠. 그때 건물이 자유구역이라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가신 거죠? 아니야. 우리 화실 이름을 아까 저기 처음에 그 예. 내가 100에 5만원짜리, 15만원짜리 그 저기 월세에서 시작했거든. 100에 5만원. 화실을. 네, 15만원. 그때 이제 4명 있을 때, 럭키짱 시작할 때. 네. 그때 그 여자 문화생이 지어준 이름이야. 우리 화실을 뭐로 할까 했더니 자유로 하시죠. 아, 자유로. 그때부터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이제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셨죠? 그 안양에서, 그쵸? 거기 그 자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꿈이었어. 완전히 아. 만화 건물, 일본처럼. 그게 몇 층 규모였죠? 6층. 6층. 지하는 없고요? 지하도 있고. 지하도 쓰셨어요? 지하는 있기만 하고 안 쓰고? 아니, 썼지. 지하도 쓰셨어요? 응. 지하가 식당이었죠, 처음에. 아, 그러면 거의 한 7층 규모네요? 아니, 6층이 옥상이었지. 아, 옥탑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지. 아. 그래서 인원이 이때 당시 150명 가까이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5개 팀으로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2002년경에 이런 풍문이 돌았습니다. 분업화를 너무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김성모 화실에는 사람이 많아서 분업화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 신체 부위별로 그린 사람이 존재하는데 화실에 컨베이어 벨트가 존재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그림 그린 사람이 눈 그린 사람이 눈 그려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귀 그린 사람이 귀를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떠내려오는 또 그림을 눈썹 그리고 단추 그리고 주름 그리고 사실인가요? 사실 일리가 있어. 분업화라는 거는 150명이니까 저는 아니야. 분업화라는 거는 예. 스토리, 데스앤, 마스크, 몸터치, 배경, 니처리 이게 분업화지. 각기 전문 분야거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도제식 방식의 그 뭐 그 데스앵맨 뭐 마스크맨 그렇지 뭐 그게 분업화지. 아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 팀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팀에 네. 그러니까 5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네. 그 데스앵 마스크 몸터치 배경 뒤처리가 다 있어.
그게 몇 명씩 있냐 따라가지고 이제 틀려지지. 솔직히 저는 이거 이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보고 이랬어요. 진짜 들었어? 아니요. 아, 이게 말이 돼?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떠내려면 어? 막 무슨 뭐 조립하듯이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눈 그리는 사람 방이 있고 어? 딱 들어오면 오늘 결제할 서류입니다 해서 딱 이만큼 주면은 눈 이거지 바보야 이랬는데 이것도 아니었네요? 아 그럼 아, 이게 더 현실적이니까 눈 결제 오늘 결제할 눈 이만큼입니다 눈썹 이만큼입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죠 아, 이런 게 있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독특한 장명으로 유명하세요 뭐 제가 지금 뭐 기억나는 게 뭐 개나리 엄청 그 개나리도 있고 뭐 고센 눈이 내리면 아까 그 추진력 할 때 했더니 뭐 볼트맨 뭐 럭셔리 줄이라는 조직폭력배가 있었어요 조폭 그 강남 쪽에 아마 맞아. 보스였을 거예요 제 그거 기억으로. 럭셔리 줄은 줄은 양영순 작가 있잖아 양영순 작가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넣는 거야 그냥 조직폭력배 이름이 럭셔리 줄이에요? 형 이거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럭셔리 줄이 대토리 2.0에 나온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 그 실시간을 봤잖아요 럭셔리 줄이 나와서 저 이때도 본명이 설명이 아예 없어요 럭셔리 줄이래요 그래서 이게 본명이 럭시아 줄시아 아니면 이게 별명이고 본명은 따로 있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처음 듣자마자 딱 일어났는데 영순이가 형님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거다 이거 아 럭셔리 줄 눈이 내리면은 그 좀 이렇게 살수죠. 살수인데 그 저기 낭만이 있는 좀 살수. 그때 저기 스토리 쓸 때 백면에 눈이 내리면이 흘러 나와가지고 네. 순간 눈이 내리면 괜찮다 해가지고 네. 시적이다. 진 거야. 네. 본명은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이 이제 비슷한 캐릭터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기장에 범차로 나오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성격은 달라요. 이때 여기 눈이 내리면 좀 약간 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느낌이 있다면 범차는 그죠? 좀 그냥 조직폭력배 같이 나와요. 그리고 볼트맨은 제가 추측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성모 그 이상형 월드컵 128강 할 때 볼트맨이 할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할 때여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확해. 야 만화가는 시대에 그래야 돼 시대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걸프에서 그 살인 축구 기술을 권법으로 접목시킨 지단 캐릭터랑 뭐 그치. 비슷한 느낌으로 접목을 하신 거네요. 근데 왜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왜 볼트맨이에요? 그냥 느낌. 그게 좋을 것 같았어 볼트맨으로 하는 게 볼트랑 맨이랑 붙이는 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의아한 거 왜 중국 옷을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이라서인가요? 아니 그냥 그 이름은 볼트맨 영어인데 그 느낌 있잖아 네. 그냥 내 느낌이야 나만의 네. 네. 그냥 그런 옷을 입혀야 좋으라고 생각했어 아 그냥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땡겨서 한 건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하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겁니까? 볼트맨 만든 게? 그렇죠. 그리고 아니 뭔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볼 때 난감할 때가 많어. 그렇죠. 그냥 할 때가 많거든. 느낌 있어서 한 건데. 그렇지. 느낌 있을 때. 고세는 그 저기 안양 쪽에 그 안양에 자주 가는 바. 바 이름이 고세였고. 고세였지. 그리고 개나리는 욕같이 쓰여가지고 개나리를 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욕이 아니라 네. 이 양반을 내가 직접 봤는데 개나리를 직접 보셨어요? 아 대털에서 네. 개나리가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막 그 뭐 폭력 반장님들 경찰 네. 그 다음에 뭐 조폭들하고 막 이렇게 취재를 했단 말이야 네, 취재를 했는데 어느 날 저기 뭐 저기 폭력 반장님이 잠깐 나오라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딱 나갔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이 양반이 있는 거야. 개나리. 개나리 내가 진 사람이 딱 서 앉아 있는데. 모습은 달라요. 만화 내용하고. 개나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얼굴입니다. 되게 포스 있어요. 장난 아니야.
내가 저기 사람들을 그 뭐 건다이라고 막 이렇게 어깨 잡고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근데 저 사람은 딱 보자마자 예. 기가 확 그 피냄새 나서 피냄새. 사람한테요? 청법자가. 아. 그니까 저기 그 반장님이 위험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까불었거든. 네. 그 반장님이 맨날 아니 나는 저기 술을 많이 사는데 네. 지금 한 번도 안 사. 네. 근데 한번 열이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어. 네. 술 좀 사. 형은 좀 좀 그러고 좀 살지 말라고 막 그러고 좀 사줘. 막 얘기를 했거든. 네. 그랬더니 야 내가 술 살게 그러더니 나오라 그랬던 거야. 네. 딱 나가니까 걔 내려갔어요. 딱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네. 아니 딱 알아봐 보더니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저 사람은 청업자구나. 네. 딱 느낌이 오는 거야. 피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네. 옆에 앉았는데 그때 폭지가 개나리였나? 하여튼 그 느낌이 있었어. 개나리 같은 막 노란 네. 개나리 있잖아. 네. 막 그런 어떤 느낌을 하다가 그때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개나리로 붙인 거야? 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 했을 때 그 개나리가 된 거야. 아. 어우, 나는 태어나서 네. 저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 지금까지도요? 너는 네. 의식을 그, 못 봐서 모를 거야. 그 느낌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마치 그 막 네. 개구리가 뱀을 봤을 때 딱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만약에 네. 갔어. 밤에 있잖아. 네. 밤에 이제 무슨 곱창집 같은 데 갔어. 네. 근데 옆에 때모는 건더레 데 앉아서 먹으면 위압감 느끼잖아. 네. 위압감 느끼고 아이씨 여기서 먹지 말고 딴 데 갈까 이런 것도 들고 네. 괜히 시비 걸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 이게 겁나잖아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나는 거기를 그런 게 겁나지가 않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기가 있어. 살기. 피. 아, 그냥 죽겠구나. 까불면.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저기 개나리 만든 거야. 아. 그래서 그때 그때도 만나서 일침하셨나요? 그리고 좀 살지 말라고. 내가 또 습관 되고 왔어. 아, 개나리 그 포스 그 피 냄새 때문에. 아, 나하고 눈도 안 맞춰. 말도 안 해. 말도 안 섞어. 가만히 있어. 왜냐면은 너 까불면 죽는다야. 아, 데리고 온 게 데리고 온 게 그. 내가 술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거 내고 왔지. 아, 도망갔지. 개나리요. 사실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근데 되게 무서운 얼굴인데 이름 개나리예요. 그러면 좀 괴리가 있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좀. 그때 뭔가 거구나. 내가 느꼈어. 벽지가 개나리였나? 뭔가 특유의 그 노란색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느낌이. 그 당시에도 딱 아 이 느낌을 만화로 딱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바로 가자마자 이게 딱 이 만드시는 이게 진짜거든.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성인 역할을 할 때 네. 리얼 역할이라는 걸 표방했거든. 네. 보통 이제 성인 역할을 하더라도 네. 판타지가 많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많은데 나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밑바닥 얘기라든가 진짜 이 실전 얘기들이 있잖아. 네. 이로 갖다 그대로 옮겨놓는 네. 그 스토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나 보면은 내 만화 보면은 전부 주위에 있던 얘기들이야 사실은. 아, 그 실제로 그 거의 현대판 사마천이네요. 그치 거의 이제 주워듣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게 보고 내가 옆에서 보고 했던 것들이 예. 물론 약간의 그 피션은 있지만 아, 거의 그런 적이 많아. 알겠습니다. 진짜 뭐 그 취재 중심으로 이렇게 만화를 그리시기 때문에 현실감이 넘쳐서 그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좀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반드시 취재를 해야 돼. 작 만화가는. 저는 취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개그만 하잖아. 아 개그만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죠. 개그맨은 어떤 거 많이 보고 예.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근데 많이 본 게 그 대털. 야 이씨. 야. 대털. 럭키짱.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마계대전. 야,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했다니까 진지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그 많이 본 게. 그 정도면 되나요? 그 정도 개그만화는 취재보다는 좀 만화를 많이 보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좋지. 그 왜냐면 개그만화 비틀어 하잖아요. 원래 만화의 그 어떤 묵직한 부분을 비틀어서 좀 희화화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좀 약간 정통 극화인 대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럼 취재를 하셨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펄율님이라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화백님.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인데요. 김화백님 작화는 참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그림 실력을 갖게 되셨나요?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그 매일마다 스케치북을 갖고 나서 그 스케치를 해봐요. 예. 하루에 뭐 5장도 좋고 10장도 예. 좋고. 아 그러면
그게 한 달 쌓이고 두 달 쌓이고 1년 되면은 예. 몇백 장씩 되잖아. 예. 열 장만 해도 3,000장인가? 3,600장인가? 예. 그러면 1년이면 3,600장이면은 예. 웬만한 거를 그리고 싶은 거 머리에 쓰는 게 대충 나와. 아. 인물이 뭐 남자 여자 노인 막 그리고만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스케치하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빨리 하고 싶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갖다가 자대지 말고 예. 만화책 있잖아. 예. 그대로 뺏기는 거야, 그대로. 예. 그래서 아. 세 권을 뺏기면은 모작을 해라. 어, 모작을 해. 그게 제일 빨리 늘어. 아. 나도 옛날에 저기 뭐야 이현우 선생님 거나 예. 뭐 일본 만화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뺏겼어. 아. 그런 걸 하면은 실력이 예. 급상승해.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아기는 많이 모작을 안 하셨나 봐요. 응? 아기요. 아기는 많이 안 그리신 것 같은 게 아기를 조직 폭력배처럼 그리셨어요. 아, 조폭 사시물처럼. 아니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건 내가 대상을 뜬 게 아니라 네. 내 제자들이 뜬 건데. 네. 우리 화실 분위기가 정서가 막 네. 이렇게 막 근육질만 나가다 보니까. 보신 게 좀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아기를 그릴 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요? 야, 저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아니 아래가 포인트야. 이게 아래를 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칠삭동이에요. 야, 진짜 다 이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칠삭동. 근데 이런 필 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사실은 그림 실력, 그림 연습에 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신 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해라. 이건 왕도가 없는 거죠. 왕도가 없고 많이 그려봐야 돼. 그죠. 그냥 한 만큼 느는 거죠. 한 만큼 느는 거야. 제가 연습을 너무 안 해요. 진짜 한 만큼 느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다음 질문 취재차 취재를 되게 그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만화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사체를 끌어쓰고 일부러 안 갚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좀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체 끌어다 쓰고 일부러 안 갚아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취재를 몸 취재. 아 내가 약간 도라이지. 아 이게 취재를 할 때 네. 사체 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얘기를 해주잖아. 네. 그러면은 나는 아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하잖아. 예.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 예. 작품에 써 예. 이거 하고 내가 느낌. 직접 안 갚아보는 거야. 예. 그럼 이쪽이 온화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내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뭔가 알 거 아니야. 쌩 날 것 같은 느낌은 완전 다르죠. 그렇게 쓰면 틀리잖아. 예.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쵸. 나랑 취재가 좀 가혹했어.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인가 예. 건다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예. 한번 붙으면서 맞아보면 어떨까? 아 맞아. 자고리 당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 예. 한번 붙어봤어. 시비로 걸었어요? 그치. 예. 막 맞았지. 막 일부러 시비로 가서 막 맞았어요? 맞았지 않아. 아. 그래서 뭔가 리얼한 거. 예. 그걸 갖다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때 5천인가 내가 빌렸을까 아마. 아 자체를. 응. 5천인가 1,00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아니, 마침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침 돈도 필요하고 아 그리고 나서 내가 6개월 안 갚았나 그래. 반은 취재고 반은 필요해서 하신 거네요? 아니 필요하지는 않았어. 근데 아이 그래 쓰자 해가지고 아, 빌려놓고 쓰고 예. 6개월 안 갚았는데 예. 그때 우리 건물로 무시무시한 애들이 와서 엄청 예. 괴롭혔지.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그냥 그 업계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랑 진짜 1인칭으로 이 상황을 보고 그 감정이나 이렇게 느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가서 걔들 돈 받으러 올 때 예. 개교도 보고 예. 더 강하게 예. 그리고 숙여보기도 하고 많이 막 예. 어떻게 나오나 예. 어떻게 얘기하나 보려고 예. 예.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게 개교도 보고 돌려서 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초지정을 한 그 사채업자가 돈을 이제 취재가 다 끝나고 돈을 바로 갚고 나서 친구가 됐다는 내가 얘기하니까 와 네. 걔가 감동을 한 거야.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으면 딱 된 거야. 아, 갑자기요? 나를. 돈을 다 갚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션션하거든 성격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 이해해라 그러니까. 예. 아, 진작 좀 해주시지. 제가 막 피가 말랐습니다, 형님. 뭐, 전라도거든. 아, 네. 뭐 그러면서 얘기 딱 하고 나서, 우리 이제 혈맹이 되자.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 한번 이게 준 혈맹들 있잖아. 네. 얘가 또 들어갔어요. 혈맹이에요? 아니, 저기, 이걸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변호사 사주고, 네. 내가 한 번 딱 면회 가가지고, 네. 내가 저기, 거기, 뭐, 수발도 해주고 예. 그럼 나밖에 없대. 예. 그리고 나서 얘가 나와가지고 지금 건실하게 살아. 아, 새 삶을 살아요. 이게 계속 이 혈맹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혈맹 하면 이제 리니지밖에 모르거든요. 클랜 느낌의 혈맹. 이 혈맹이 뭔가요? 혈맹이 들어오고 나오고. 남자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야. 예. 야 너도 약간 오늘 혈맹 뭐 그거 좀 해야 되지 않냐? 아, 이 그 김성모 혈맹이에요? 넌 이미 혈맹이야. 너 몰랐니?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지기도 하나요? 그 내 마음속에서 예, 예. 네가 완전히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 6년 전에. 아 그래? 6년 전에 가입이 되셨나요? 응. 6년 전에 그 아버님 예. 돌아가셨을 때 예, 예. 네가 그때 왔었잖아. 예. 나 연락도 안 했는데 예, 예. 그때도 보면서 내가 저놈한테는 뭘 해도 이렇게 다 해줘야겠다. 아, 이런 그때. 그래서 이미 그때 가입했나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이 갔는데. 또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 너는 너고. 그래서 그때 되게 고마웠어. 와가지고. 사람이 그때 알아보는 거야, 사람은. 그럼 제가 이거 되면 해주시나요? 야, 너 거기서 범토로 살게 해줄게. 아, 범토. 아, 용어가 있네요. 뭐 범털, 뭐 개털, 범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맹 가입된 거를 이제 알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잊고 살았던 그 계좌를 찾은 느낌이에요. 내가 얘기를 안 해줘. 아 가입됐었구나.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아, 이게 생각보다 좀 기네요. 벌써 1시간 반이 됐어요. 진짜? 네. 이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다음에 또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 그건 스케줄 있어요? 야 벌써 1시간 반 된 거야? 네. 놀다 보면 아 화장실 갔다 네, 쉬었다. 잠깐 저희도 좀 쉬겠습니다. 한 5분 쉬겠습니다. 김성모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레이트 워터라고. 2004 2004 아, 별 안 들어도 2004 넘어드리면 돼요. 네. 루피아 김성모 작가님 신작 소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그레이트 헌터라고 불러라.
이런 거 쓰면 될까요? 네, 네,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죠? 아니,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모실게요. 이따가 홍경희 씨 할 때 의자는 뭐 누굴로 앉을까요? 제가 가져갈게요. 네. 네. 자 잠깐 쉬었다 왔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피아 김성모 작가님이 이제 신작 웹소설을 시작하셨는데 제목이 뭐죠? 그레이트 헌터라고 불러라. 아 라고 불러라요? 네, 그레이트 헌터라고 불러라. 아, 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들어와서 많이 좀 봐주십시오. 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피아 김성모 작가님 신작 웹소설에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에 관해서도 뭐 이어서 뭐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또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노베이스 사수생님 질문인데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래도 만화가를 택하실 건가요? 그럼요. 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가 되기로 일단 1차 결심을 했었고 예. 중학교 때 이연세 선생님의 공포의 인구를 보면서 아 명작이죠. 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결정을 했었어요. 아 이게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나 중학교 때 중퇴하려고 생각해도 예. 그래가지고 맞았나요? 아버님한테 가서 저 중학교 중퇴하고 만화 그리신다고 맞았죠. 많이 맞았네. 그 초기 단편 강건마 맞듯이 맞으셨나요? 아니 그냥 한 대 맞았어. 한 대 딱 한 대. 많이 맞으시진 않았네요. 그래서 자퇴는 안 하시고 그냥. 안 하고 고등학교도 다시 한번 또 얘기했지. 아 알겠습니다. 만화가 진짜 천직이신 것 같고 이동문 취준생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종이 매체 연재도 하셨고 웹툰에도 이제 연재를 하셨는데 뭐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 종이 매체 연재와 웹툰 연재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종이 매체 연재는 일단 만화로 표현할 때 네. 그 연출이라든가 네. 파괴력이라든가 어떤 그 작가가 그 보여주고 싶은 것들하다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예. 웹툰은 이게 이제 위로 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출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쭉 이렇게 스크롤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아쉬워. 아.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나타내고 싶은 것 같다. 그리고 감동이 틀려. 아. 이 종이는 나름대로 넘기면서 나는 어떤 그 연출 내가 몸에 익어서인지 몰라지만 예. 좀 극화를 하잖아요. 예. 극화를 하다 보니까 장을 넘기면서 오는 파괴력이 있거든. 예. 또 흘러가면서 다시 쳐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웹툰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네. 그게 없으니까 그 연출을 다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네. 이게 맞게끔 연출법이 그런, 다르죠. 네, 네. 틀려요. 저도 처음에 고생 엄청 했어요. 작업할 때 이게 종이 매체는 아무래도 이렇게 쓱 하면서 강약 이게 쓱 있다고 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 네. 선을 쫙 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웹툰은 연출법이 틀려가지고 웹툰 안에 또 그 특유의 또 연출법이 있는데 그거 적응하시는 게 처음에 조금 힘들었다. 아. 오히려 요즘 웹툰을 본 세대 네. 작가들이 우리보다 더 웹툰 연출력이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요쪽만 연구해서 이쪽으로 갔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있어. 자, 그리고 뭐 근성하면 김성모 화백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성모 화백님한테 직접 듣는 근성론이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떤 근성이란 무엇인가? 저는요. 예.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 몸이 예. 부서져야 되나요? 내 몸이 하고 싶지 않은 걸. 아.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걸. 예. 그 반대로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또 명언이 또 한 발 또. 그렇죠. 예. 튀어나왔네요. 이게 그 작가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한 다섯 발이 팍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 날 계획을 짜는데 예.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몇회 하고 가서 간다 이 계획을 짜놨는데 예.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못 하는 거야. 예.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 고통, 그거 정말 힘들거든. 저는 그래서 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작업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야 이씨.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게 다 코미디가 돼. 아, 진짜. 난 못해. 아, 근데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쵸? 일어나기 싫은, 못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그 어떤 용기와 끈덕진 인내력. 그치.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이게 근성이다. 하기 싫어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버티는 게. 그렇지.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몸뿐만이 아니야. 네. 마음도. 아. 마음도 그래야 돼. 예. 한 번.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예. 죽을 수가 있어야 돼. 아. 죽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 진짜 예. 목숨 끊는 게 아니라 예.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근성론이 결국 의리론이네요. 그치. 아. 남자는 그게 다야. 아, 의리. 아, 여자든 남자든 그게 다야, 그게. 인간은 그게 다야, 인간은. 아. 이런 사람들이 예. 손해보는 거지, 그때는. 예. 안 그래. 반드시 돌아와. 아. 좋은 쪽으로 반드시 돌아와. 그게 인간관계의 묘미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신의를 다해서 이제 대하고. 진정으로 대하고, 아. 진심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 요즘에 이게 또 그 현대사회에서 좀 만나고 헤어지는 게 되게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좀 보석 같은 그 마음가짐이네요, 이런 게. 확인해 보는 게 요즘에 좋잖아. 예. 돈 빌려봐. 아, 5천만 원 정도. 아니. 아, 나 진짜. 안 갚아. 그럼 친구가 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빌려서 안 갚으면. 야. 아무튼 돈을 빌려주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어. 아, 가장 저기 단순하고 네. 실한 방법이야. 이게. 돈, 현대사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한번 빌려줘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빌려주거나, 네. 얼마를 빌려주거나. 아. 그런 것도 다 봐. 그리고, 네. 뭐,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를 갖다가 해보고, 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아. 눈깔만 딱 봐도 알아. 아, 눈깔. 레이야 딱 까는지 안 까는지. 아. 거기서 나와, 거기 딱 보는 거야. 거기서. 눈깔을 봐라, 돈을 빌려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의를 지키면서 이제 만나면은 이게 또 근성, 그게 또 근성이고 그게 또 이제 그거고. 그렇지. 혈맹이고 뭐 그런 거죠. 인생 그 철학. 인생을 살면서 예. 정말 자기하고 정말 예. 이 나누는 사람을 갖다가 예.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 아무리 힘들어도 예. 그걸 생각을 하면은 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아. 또 도전할 수 있는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 예.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용하고. 나도 이용 많이 당했어. 아. 하지만 행복하다. 나는 예. 지금 우리 화실이 같이 있는 이런들하고 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정말 혈맹들이거든. 예. 나 저기 뭐야 재작년에 그 안 좋은 일 있었을 때도 저기 우리 재단 미디어 대표 황남영 대표라고 있어. 네, 황남영 대표님. 나 엄청나게 도와줬거든. 아. 그래서 내가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 후배인데 네. 고생 많이 한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저기 나에 대해서 잘하는 그 저기 최혜웅 저기 교수라고. 네. 또 한 그 부산 영산대학교 네. 그 전학과 교수님 계신데. 네. 그분도. 걔도 혈맹에 가입돼 있나요? 혈맹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근성하면은 역시 또 풍룡회시죠. 네, 그 김성모 작가님이 굉장히 그 감수성이 풍부하셔가지고 또 이게 되게 막 선이 굵고 막 거칠 것 같지만 또 이 안에 또 이 뭐 순정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큽니다. 이 크기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터를 하실 때 또 머리말에 또 그 시도 쓰셨고. 그래서 풍룡의 시가 이제 시 중에 이제 가장 김성모 작가님 시 중에 유명한데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낭독해? 네. 김성모 작가님께 이거 처음이야. 제목
홍룡의 시. 붉은 피 보이지 않는 폭룡의 전투. 눈물겨운 기억들. 망가진 내 육체. 내 가슴에 묻고. 승리여 나에게. 웃지 마. 죄송합니다. 아니, 자꾸 이 크크크가 주변 시야로 보여가지고. 저는 아니,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 크크크 때문에. 네가 자꾸 하면 다 코미디가 네. 되는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승리여 나에게 오라. 아,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아, 진지한데. 웃지 마세요. 예.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자만도 오만도 그것은 폭룡의 검. 어느 날 전투의 패배에 쓰러졌어도 숱한 전투의 종착지라 생각지 마라. 육체는 단명이고 근성은 영원한 것. 대류 폭룡이 최고다. 이런 폭룡의 시. 이게 아직까지도 회자되면서 근성이 부족한 이들이 항상 이걸 곱씹으면서 근성을 충전합니다. 아, 나 이제 아, 나 휴지를. 아, 휴지를 또. 아, 이게 미치겠네. 휴지를 쓰는 것도 근성이다? 어, 아, 이거 뭐야? 자, 이렇게 낭독도 하면서 좀 훈훈한 걸 보냈고요. 지금 이쯤에서 또 그 부산 영산대학교 그 교수님 김성모 작가님 가장 잘하시는 그 지인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혈맹이시죠? 그래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자, 여기 앉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 가운데 아직 가운데 제 제가 여기 아, 네. 아, 이 오른 왼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네. 김성모 작가님이 아무래도 이제 호스트 아니, 주인공이시다 보니까 아, 가운데로 네. 가시고 이쪽 이쪽 끝으로. 아, 자. 네, 혈맹이시죠?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산 영산대학교라고 해서, 웹툰 영화과에, 교수로 있고요. 그, 뭐, 올해 지금 오픈해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웹툰을 좀 가르치고 있는, 웹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성구 작가님한테, 김창민한테, 오늘 그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인터뷰 참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작 되게 유명한 대표작이 있으세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네. 뭐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네이버에서 그 펀브로크라고 네. 그 잠시 연재하다가 네. 지금 교수 생활하면서 조금 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예전에는 2002년도에 그 성무행님하고 비슷한 작품이긴 한데. 네. 그 사립갱생고교. 사립갱생고교. 네, 그 작품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아 그리고 뭐 이런 작품보다 더 사실 더 유명한 게 그 네. 우리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 작품 제 작품을 애들이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 대표작이 되었다는 게 좀 약간 가슴 아픈 사실이긴 한데. 왜 이거 100만 부 네네, 넘게 뭐, 나갔잖아요. 엄청 그쵸? 책이 많이 나간 책 중에 예. 하나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네. 책입니다. 네네.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네네. 근데 우리 극화체 작가들은 네. 정통 거기서 나가서 해야 돼. 아. 그 갈망이 이렇게 있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좀 진출하고 싶어서 네. 그때 한국 작품 갱생곡이 끝나고 일본 로지나 바로 들어가서 작가 생활 하다가. 네. 그래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웹툰 이제 배우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뭐 그 작품도 이제 폭망해서 아. 좀 뭐 열심히 다시 한번 분발해서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살아남기 근본인데 막 계속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아남기 이거 진짜 최고인데 이런 뜻입니다. 아 근본이? 네. 근본이다 뭐 최고다. 네네네. 근본 막 이렇게 최영 화이팅. 아.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모시게 된 이유가 네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곁에서 이제 김성모 작가님 옆에서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나름대로는 좀 제일 김성모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진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한번 낱낱이 여기서 듣고 있기에 조금 예. 민망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예. 진정 김성모는 혈맹인가? 아. 네.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또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아, 예. 혹시 뭐 그 김성모 작가님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좀 뭐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네. 사실 우리 그 만화계에서는 김성모 작가에 대한 어떤 만화계입니다. 독자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전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걸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그 점프의 연지 마게대를 연재할 당시에 주간을 두 번 쳤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한 작품을 한 회를 아 한 회를 주간 연재를 두 번을 했어요. 똑같은 원고를 두 번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문화생이 그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마감을 보통 하게 되면 되게 힘들지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며칠 밤을 새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주간지르니까 그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막내가 지하철에서 이제 그 원고를 들고 지하철로 원고를 입고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원고를 갖다 줘야 돼. 그죠? 출판사에 가서 그렇죠. 출판사에 갖다 줬었던 어떤 아,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지하철에서 피곤해서 잠시 졸았나 봐요. 예. 졸았는데 그 원고를 그 지하철 그 위에 그 선반대에다가 올려두고 원고를 졸다가 용산에 딱 도착한 거야, 지하. 아, 이게 좀 아니라네, 위험한 게. 네, 그 친구 네. 위험했죠. 소중한 건데, 네네네. 되게. 그래서 김성모 작가를 모르는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작가인지 대충 알 수 있었을 텐데. 근성이 부족하네. 야, 근성이 부족한 친구죠. 말이 맞아야 될 친구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지하철에 그 원고를 두고 내린 거예요. 예. 내리고 나니까 이제 그 출판사에 마감을 하러 올라갔는데 원고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친구가. 그죠? 어떻게 이거 일주일 동안 내내 해가지고 한 건데 다 했는데 전 밤새 작가 그 우리 팀 팀원들은 전부 다 이제 쓰러져 있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예.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그걸 이제 김성모 작가님한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충무를 당할 게 겁이 나서 예. 그 친구를 그 길로 바로 이제 낙향했다라는 그게 사실입니까? 낙향을 했나? 그것도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예. 이야기를 이제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 출판사에서 원고가 안 들어왔다. 이래서 김성모 작가 무슨 소리냐고 원고 보냈는데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낙향한 걸 이제 알게 된 전화를 하니까 그 예. 친구 알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에이씨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다시 108 콤보를 날리듯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그 사실인가요? 실제로 그 원고가 분실이 돼가지고 그 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야 원고 사라졌다 다시 그려 해가지고 바로 다시 그린 게 사실인가요? 그때 그 충격과 분노는. 설명할 수가 없어. 아, 사실이네요? 사실이야. 그 막내한테 시켰는데 예. 이놈이 퍼 자다가 예. 뭐 내리고 내렸다가 예. 뭐 분실 뭐 신고하는데도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걔가 나중에 온 거야. 아, 낙향은 안 하고? 낙향 안 하고 와서 나 딱 한마디 했어. 예. 낙향은 아니군요. 어, 아가리 꽝 물어. 아가리 꽝 물어. 그 한마디 했어. 그 뒤는 알아서 하고. 그럼 언제까지 꽝 물어야 돼요? 아니. 예. 한대 맞아야지. 그래서 그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까 뭐 누구를 뭐 탓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소집했지. 그러면 만약에 그 화수가 몇 화수인지 궁금하다고. 아니 그 잠시만요. 개발 세발이 온 거 하나 있을 텐데 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 원고를 잃어버리고 와서 아가리 꽉 물은다. 라고 한 다음에 가끔 너가 많아 대사에 이렇게 하셨나요? 해골 원위치 그 구분이지. 아, 실제로 그렇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 해골 원위치가? 아니 저기 뭐야 내가 저기 뭐야 만화에 몇 번 넣었는데 저건 아닌데 예. 저런 분위기였다 이거지. 아, 쌀벌하겠네요 진짜 막 그냥. 야, 너 당해봐. 그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날 새가지고 했는데 완전 멘탈 나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건. 특히 작가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공부 다시 그리기예요. 아, 한 거 다시 그림 다시 그리는 거 돌아버리는 거지 완전히.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시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날 새야지 할 수 있는 양인데. 그 진실인지. 진실이지. 그때 밤까지 했어.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 늦진 않았어요? 아니 그 안 늦었어요? 어, 그 정상적으로 제목이 들어가기 전에 집어넣었어. 와, 그때 정말 힘들었지. 이게 근성이네요. 이게 근성이야. 아, 이게 진정한 근성이다 진짜. 그놈 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저는 제가 만약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제가 낙향해요. 나도 낙향했을 거야. 무서웠어. 제가 낙향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후문들로 들렸던 이야기인데 그게 다 이제 만화계의 전설처럼 이제 전해졌었죠. 아, 대단하다. 주간지 두 개 친다는 거 사실은 그 당시 작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아, 한만두 아시죠? 한만두 아세요? 박찬호 선수가 옛날에 그 테티스
타티스 선수였나? 그 타자를 상대로 한 그 이닝에 만루 홈런을 두 번 맞았어. 두 번 맞았어. 나 봤어. 전무후무한 기록이야. 아. 한 투수, 한 타자, 만루 홈런 두 방 맞기. 오. 그게 타순이 돌아가지고 그 선수가 와서 또 만루 홈런 친 거예요. 그 한 이닝에. 나도 봤다니까. 아, 네. 한 이닝에. 직접 봤다니까. 한 만재. 한 만재. 네. 한 연재물 그 두 번 하기. 야. 그 친구 낙향했죠. 그래가지고. 그 뭐 또 다른 안 했어. 내가 썼어. 근데 무릎을 안 잘했어. 다른 뭐 또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 프라이드 전설. 네. 네, 그 프라이드 전설. 프라이드 전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김승무 작가님이 이제 이 그 문화생 시절, 네. 유철이 시절이죠. 네. 그 시절에 이제 위에서 그 대상하시던 그 화실에 그 건물을 하던 어떤 화실에 네. 그 대상하시던 형님이 이제 그 프라이드를 이제 뽑은 거예요. 중국 프라이드를. 대생맨이시던 네. 네. 프라이드를 그 다 그 중국 프라이드를 타가지고 이제 그 승무 형님을 그 태워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그때 네. 병아리 시절 때 병아리 시절 때 그때 타고 이제 막 가다가 그 형님이 이제 승무 형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너도 네. 승무를 보면서 승무야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이 프라이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형이 그 뒤에 이제 그 이 형님과 만나가지고 형님 만나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반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형이 그렇게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진실인지 진실인지 네, 진실이야. 그 다음에 아. 건물을 사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건물을 사셨는데 아 그런데 예. 그때 나는 그 배경맨이었는데 집에 들여다준다 그 밤에 네. 가지고 타라 했는데 어 프라이드가 그 빨간색 프라이드가 그때는 프라이드 최고였거든. 예. 그 진짜 뭐 옆에서 타지 말고 진짜 타래. 예. 그래서 딱 탔는데 돌아보면서 그러시더라고. 성모야, 너 들어온 지 몇 달 됐지? 그래서 아, 몇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저기 그 열심히 하면은 나처럼 이게 차 타고 대상만 될 수 있다. 아, 그러는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 근데 나름 그 대생맨 형님은 따뜻하신 분이네요. 따뜻하게 해주셔서 힘을 주려고 지금 그때 중이니까. 그때 바로 옆에 누군가 한 놈이 있었어. 같이 태워준다고. 그 놈이 소문 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힘든 시기란 걸 아니까 마치 그 군대에서 1병이 2등병한테 걸레빨로 같이 가면서 너 좀만 버티면 좀 괜찮아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응원을 해준 거죠. 그럼 되게 저기 지금 많이 부끄러워하시겠네 고객님은. 많이 부끄러워. 옛날에 아 이게 너무 퍼졌어 말한 게. 맞아요. 어떻게 부산까지 퍼지냐. 그리고 이거 네. 또 있나요? 아 있습니다 이거. 이거 네. 이거 진짜 전설인데 네. 이게 진짜인지 같아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집 세체의 진실. 집 세체의 진실. 네네. 집 네. 세체. 네. 그게 뭐냐면은 일반 그 사장님들이라든지 외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내가 잘 되면 네. 그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의뢰하죠 그냥. 그런 네.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진짜로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해요. 그죠. 빈말이죠 빈말. 빈말이죠 맞죠. 네. 그죠. 그런데. 그 김승모 작가님 그 도원결의한 예. 그 혈맹들 그 관우 장비들 예. 그리고 한 명 더 있다고 제가 들었는 세 명한테 예. 그 진짜 이거 김승모 작가님이 잘 나가실 때 예. 집을 3억짜리인가 몇 억짜리를 세 채를 사줬다라는 그냥 맞아요? 아, 진실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해요 이게 예 맞아요? 그 우리 아실이 저기 집을 산 돈 벌어서 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한 7명 돼. 예. 근데 그 중에 3명은 예. 내 진짜 같이 화실 차리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 예. 해줬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세채 열쇠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을 벌잖아. 예. 그러면은 한 달을 참으면 돼. 예. 나 할 거 안 하고 그냥 예. 해주면 집 한 채 생긴 거야 그 사람은. 예. 10억이. 한 달. 아니 한 달에 한 채. 한 달만 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이 사람 얘는 평생 집을 가진 데는 큰 의미잖아. 예. 그럼요. 내가 이거 한 번만 한 달만 고생하면은 얘는 평생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래서 석 달 고생했지. 석 달 해서 딱 하나씩.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보통 사람이 빈말처럼 하는 얘기를 그렇죠. 실천을 한 거죠. 공격을 지킨 거죠. 그렇지. 사실 이렇게 뭐 돈 벌고 이제 안 해줘도 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다 대다수죠. 거의 안 말, 말로만 하고 그죠. 사람이 사니까 돈이 생겨서 아까 얘기했잖아. 네.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근성이라고. 그게 혈맹이고. 저 혈맹원인데 저는 언제쯤? 너 요즘에 나보다 더 잘 벌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만화를 안 그리고 나보다 잘 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 그런 또 미담이 있네요. 아, 저 사실 놀랐어요. 아, 미담 제조기시네요. 어,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혈맹으로 이제 가입하려고 가입된 거죠, 저는. 가입되셨다. 아, 아, 네네네. 아, 혈맹원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9명 된다 아직. 아, 9명. 아, 9명. 알겠습니다. 집 못 받은 사람이 한 6명은 되는 거네, 그럼요. 응? 집 못 받은 사람이 한 6명은 되는 거네요. 그치. 아,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 또. 네, 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단 반전. 예. 반전. 그 이제 이런 혈맹들을 맺고 많은 혈맹들을 맺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혈맹들을 맺어가면서 그 진성 혈맹, 가짜 혈맹을 이제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예. 혈맹 수혈설. 예. 혈맹 수혈설. 혈맹 수혈설? 이게 예. 뭐죠? 혈맹인데 혈맹을 맺고 난 다음에 자주 수혈을 한다. 아. 혈맹한테. 어, 혈맹한테. 아, 그래요? 이게 진실인가? 그러니까 그 진짜 그 혈맹인지 아닌지. 아. 아니 그 확인자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예. 배신할 때가 있어. 보면 애들이 예. 애들이 눈치깔이 이상해져가지고 예. 뭔가 다른 걸 꾸밀 때가 있어. 아. 그럼 잘라야지. 영원한 혈맹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그렇지. 아. 그때는 이제 돈이죠. 돈을 빌리신다고 했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돌아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저기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아.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너는 끊겼다. 예. 내 마음에서 널 지운다. 이 시간부로 얘기를 해주지. 그게 날라와요 문자가? 아니 내가 얘기를 해줘. 아, 아, 이 시간부로 널 지운다. 응. 마음속에서. 지우려 한다. 응. 아 지운다. 아 지운다. 응. 무서운 지워졌다. 말이거든. 아. 내 마음속에서 이 시간부로 널 지운다. 예. 끝이다 너랑은 딱. 아. 그리고 끝내. 아. 실제로 근데 혈맹원들한테 좀 이렇게 수혈을 받기도 하나요? 그러다가 우리 실장이 내가 100번을 얘기한 것 같아 그렇게. 네. 지금도 어. 있어. 아, 넌 끝이다. 100번을 말하셨는데 계속 맞나요? 아 지금도 실장 역할을 해. 그럼 뭐 이 혈맹이 뭐 갑자기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거야? 확 떨어진다 확 떨어져.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뭐야 그게 예민해. 내 그렇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룡해시 쓸 때 그 딱 싱숭생숭한 그 감정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좀 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약간 막 그러니까 실망과 여러 아니, 가지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누아로 보면 있잖아 옛날에 네. 또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막 이런 막 비장한 거지 그냥 네. 비장하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며칠 지나면은 네. 또 사라져 한번 맺으면은 잘 안 되더라고 아. 갑자기 그 뭐야 집안체가 날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 열심히 해서 우리 근성으로 예. 그래도 예. 맺어갑시다 예. 여러 가지 진짜 그 미담들을 많이 듣게 예. 됐고 그 대단하신 분이가 맞아요 예. 이게 그 또 여러 가지 또 막 호불호가 되게 막 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또 이제 미담 같은 걸 또 보면은 어 막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고 아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예. 돈을 줘야 돼 진짜 용돈도 주고 그게 다 좋은 거야. 지금 채팅창에 집은 진짜 대단하다. 집은 아, 어, 플렉스다. 맞아요. 어, 아 캬 리얼 막 지금 혈맹 그 가입하고 싶은 분들 지우개맨 안 구하냐고 지금 손 막 다 아, 이런 분이시군요.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 맞죠. 저는 그냥 만화적 접근을 좀 많이 했지. 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예. 나의 고통은 얘네의 평생 그거다. 아. 순간의 고통. 벌 때 많이 벌잖아. 벌었잖아. 지금도 지금 화실에 그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한 20명. 그러니까 20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그 운영을 하려면은 계속 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치.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벌리는 와중에 근데 도전을 해야 돼 항상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웹소설도 하는 거고 아... 근데 망할 것 같아 왜요? 웹소설 문피아에서 이번에 시작하신 거 처음에 3,000명 붙더니 뭐 화가 갈수록 더 다 안 보고 있어 그레이트 헌터라고 불러라 무슨 내용이죠? 학원물인가요? 아니 판타지 도시무역 예 상당히 우리는 상당히 재밌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 반응이 없어. 좀 봐주세요, 여러분. 도시 무협 그 어떤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를 그치, 배경으로 그치. 해서 응. 무협이에요? 아니
어떤 종족이야. 인간이 있잖아. 인간의 예. 종족 중에 하나인데 능력이 탁월해. 예. 그 종족끼리 이제 싸워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판타지 요소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예. 아... 혹시 주인공은 강건만가요? 어, 강건만. 예. 그러면 언제쯤 조폭사심인물로 제가. 아니,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거 제대로 이게 짜놓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 그, 돌아온 럭키짱도 그 중간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좀 범차나 이렇게 좀 참전을 하면서. 아니, 근데 돌아온 럭키짱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12년도에 네. 너무 네이버에 너무 가볍게 들어온 작품이야, 그냥. 네. 그래, 가볍게 들어와서 내가 들어오면서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 아, 아 예. 제대로 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때 신문 연재 두 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어설프게 들어간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장에 들어갔다가 예. 좀 뭐 밑에 그 인원 때문에 예. 좀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된 예. 건데 아. 다시 한번 기회가 오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네. 어느 사이트는 어디 가든 간에 항상 자신 있어. 예. 그 난 싸우는 거 좋아하거든 만화로. 아 그거는 만화가들끼리 나이, 성별, 뭐 이거 다 뭐 선후배 다 필요 없이 네. 작품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기안팔세도 그거 좋아요. 맞짱 까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네. 또 한번 뭐 기회가 오겠지. 네. 네. 한번 또 그게 또 그 펜타 뭐라고 저거 육각형 링이 또 설치가 되면 만화 육각형 링이 설치되면 거기서 실컷 싸우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 나는 싸우고 싶어 작품으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또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나 분야, 뭐 더 나아가서 인생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나는 장르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는 네. 나는 언제나 액션카를 항상 그 네. 정교하게 한다 그거고 네. 인생 목표는 딱 하나 있어. 네. 그 내가 지금 우리 화실에 남아있는 그 스물 몇 명인데 예. 진짜 나랑 같이 있었던 애들 한 다섯 명 정도가 있어. 예. 얘네하고 제발 예. 그 한 70살까지 예. 같이 떨어지지 않고 예. 화실 유지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싶어. 이분들한테 혈혈맹을 맺어야겠네요. 그렇지. 혈혈맹. 아니 뭐 일단 혈맹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업계가 예. 지금 여기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 나는 그 내가 예전에 30년 전에 엄청 꼬셔서 내가 데리고 왔거든. 예. 나만 믿어라. 예. 만화 인생 같이 해나가자 해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책임진다 그러고 예.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뭐 큰 히트를 친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예. 이게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인생 마무리하는 게 예. 그게 목표야. 아 결국 또 이게 또 딱 방점이 인간에 딱 찍히네요. 인간을 넘어서는 일이 뭐 있어? 다 인간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 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 김성모입니다. 저는 언제나 도전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에도 도전을 하고 될 것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제 만화 인생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독자님들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김성모 작가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고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번외가 있습니다. 번외? 준비한 게 있어요. 명대사 명장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찐 마지막 오케이 명대사 명장면을 통해서 김성모 작가님이 이 당시에 명장면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 제작됐는지 뭐 그런 어떤 뒷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월드컵으로 이제 좀 길게 가기보다는 제가 좀 그 야 근데 일전은 왜 그게 빠졌어? 일전에 너 120판 할 때 네. 더 이상의 자산을 생각한다. 그거 빠졌더만. 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요? 그거는 사실 월드컵을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주옥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한 거 위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왔는데요. 의료용 적외선 물리치료기와 천연루비 7개 그리고 건전지 2개로 어떻게 보안용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쳐놓은 적외선을 걷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게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 여기 나왔는. 뭐 이렇게 뭐 루비 7개를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며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끊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 아. 근데 진짜 모방범죄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때 압력 많이 받았어, 저거 할 때. 네. 저걸 해 가지고 네. 일단은 저거 이상 저 자세한 걸 캐내기 위해서 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 교도소 측에서 많이 제지를 당했고 네. 그리고 저거 외에 또 있어. 네. 또 있는데 내가 차마 그걸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떤 걸 쓰는지는 아는데 네. 이게 어떻게 대체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얘기만 듣고 나서. 그건 전부 네.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더 쓰려다가 아, 네. 이 선상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끄는 거야. 그때. 네. 근데 저걸로 직접 그 사람이 치고 들어간 적이 있어. 그때. 네. 그때 당시에 내부 사람들 다 알아, 그 예. 관계자들은. 예. 그래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예. 제가 이때 그 얘기를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가 있었어요. 저 루비가 레이저를 발사를 하면은 확산을 시킨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발사를 시켜가지고 원래 이제 그 보안이 막 이게 막 레이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으로 가려지면은 레이저가 도착을 안 해서 경보가 울리는 건데 적외선 굴절기를 딱 놓으면은 적외선이 이렇게 이 루비가 다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다 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된대요. 이 루비를 아, 하면 네. 이게 되게 올려져 이렇게 네. 이렇게 만화에서는 이게 타원형으로 어떻게 네. 됐는데 그대로 이거 올려져 위로. 그래서 왜 40분이냐면은 아니 써놨네 건전지 두께 네. 용량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럼 이따만한 거 갖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네. 시대가 안 편하잖아.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만화에서도 막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두 개만 들어갔는데 요즘에 뭐 계량이 뭐 돼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고 뭐 좀 뭐 시간이 늘어났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 지금 그 하신 분은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그 나오셔가지고 그 뭐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어. 그 뭐 뭐 예. 뭐 자동차 회사 에 저기 그 이거 뭐 잠금 장치 있잖아 예. 사장으로 갔다가 거기 계실 때 이렇게 보냈나봐 예. 그래가지고 당초 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예. 샀어. 아 잠금 장치 개발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샀어 그거를. 그래서 전문가다 보니까 사가지고 아 천재야 내가 하는 첫 매단들은 천재야. 아.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거기 팔아가지고 예. 뭐 지금 뭐 좀 많이 그 나와서 잘 되셨어요. 잘 돼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채팅창에 전공 살리셨다고. 그렇지. 전공 살렸네.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똑똑한 신분인데. 천재야 천재. 그 테크가 좀 잘못 타져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야 처음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예. 처음에 제 부모님 이씨 태어난 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야. 태어났는데 고하거나 막 이렇게는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크게 해주신 부모님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 사람. 또 교육도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럼. 또 잘하고 또 그런 것들이. 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모 작가님 도그캅에 등장하는 작품이죠 도그캅. 도그캅. 전설의 고촌 치킨. 장명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찜질방 책꽂이에서 우연히 도그캅을 보고 찜질은 안 하고 정주행했다고 하는데. 자, 전설의 고촌 치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고촌 치킨. 아이고. 자, 전설의 고촌 치킨인데 뭐라고 되었냐면 안 보여. 너 노안이지. 네, 저 노안이에요. 키워야겠다.
고촌치킨 여기 등에 이제 닭 문신 있고 세상에 그럼 반장 당신이 고촌치킨? 그렇다 내가 바로 고촌치킨이야. 아 저렇게 왜 이름이 원래 고, 이름이 원래 고촌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니 저게 사실은 네. 저거 할 때 네. 너 기억 안 나니 옛날에? 교촌치킨이라고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쵸. 어. 다 알죠? 어, 교촌치킨인 거는. 근데 왜 내가, 이게 내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넣은 거야. 아, 그냥 넣은 거야? 아니 다른 조선... 다른 치킨들은 잘라서 주잖아. 근데 교촌치킨은 닭다리 이따만한 거 그때 당시 이렇게 줬어 몇 개씩 완전 조세 쏘는 거야. 아, 아 이게 이제 조직폭력배의 어떤 그 압도적인 그 막 좀 이렇게 살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치킨하고 이게 연결되고 이게 등에 치킨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게 아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느끼는 게 난 저거 할 때 있잖아 야 죽인다 그랬거든. 야 끝내준다 씨 무슨 미션이다 무시무시하다 닭 문신하고 다니는 줄 어딨어 너무하다 그러잖아 닭 하면은 뭔가 특별한 있잖아 받겠구나 했는데 네. 아 완전 코미디가 돼버렸네. 아. 그렇다 내가 고촌치킨이었다. 어, 이 그냥 고, 이거를 그리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냥 교촌치킨을 좋아하셔서 그리고 네. 저기 뭐야 뭔가 저기 닭문신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 그렇죠. 닭 건다리. 예. 네. 닭이 또 막 엄청 싸납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또 이런 제보가 왔는데요. 어, 이거는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탈출법? 자, 사실 완벽한 고증을 지킨 만화라는 설이 있는데 헤이토픽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이 김화백 월드를 따라가는 걸까요? 하면서 그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뛰자! 뭐야! 도망 못 가게 막아! 저 쨍그랑! 내 몸 위로 올라와! 저 상황이에요. 여기 13층이야? 동반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야. 저것 역시 고도의 수련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탈출법이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몸을 180도로 돌려서 두 다리만 부러지게 하는 방법. 잘 봐라.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지면에 가까이 갔을 때 180도 몸을 회전하여 두 다리로 착지한다. 13층인데. 콱! 오! 아저씨!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두 다리는 부러지지만 일단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밑에는 바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오늘 혀로의 목을 반드시 쳐야 해! 하면서 내려가자 했는데 사람들이 다 황당무계하게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아 진짜 씨 죽지도 못하는 러시아남 아파트 달리는 열차에 투신해도 살아남아 자신의 아파트 8층에서 머리를 바닥으로 향해서 뛰어내렸는데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를 돌면서 다리를 조금 절뚝거릴 정도로 부상만 당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 진짜 러시아 헤드토픽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투신이 또 나오죠. 이번에 좀 다른 버전인데 대털 2.0일 거예요. 고센일 거예요. 그죠? 와장창! 제발 다리만은 부러지지 마라! 휘리릭! 저거! 광! 우두두둑! 우두두둑!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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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60대 절도범 손목만 골절. 아 여기서 손목만으로 이게 떨어져서 이게 똑같이 이게 재현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0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기억하기로는 이 고센이 으악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컷에 뭐 어떻게 하냐면 차가 와 있어요. 잘 데려온 차. 저 손을 문 열고 타서 문 열고 타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데털 2.0을 실제로 연재할 때 봤거든요. 네. 갑자기 급하게 문 열고 타더라고요. 으아아 하다가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멍하니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나는 일부러 식물인간 행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속였어요. 이 기계랑.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눈동자의 연기가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혹은 이제 기계가 또 있는데 체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했는데 의사도 눈치 못 채게 감쪽같이 속이고 있지 했는데 20년 식물인간 행세한 살인범이 알고 보니까 식물인간 행세를 했던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또 밝혀지고 이거 돈 내놔 새끼야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총기로 옆에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건넸지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2012년도에 올레길에서 여성 상대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 정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니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일본에 있는 문화 유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한국인 4명이 일본에서 불상 훔친 혐의로 체포돼 불상이 신라의 시대일 것이라고 말해가지고 봐봐 우리나라 유물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요거 서전트 점프 2m 담장 우습게 넘은 도둑질한 30대 절도범 붙잡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산은행을 이제 CD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ATM기인데 이때 당시 CD기였거든요. 이 CD기를 5분 만에 훔쳐야 되는데 어떻게 훔치냐면은 교강령이 그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셔서 포크레인으로 저 CD기를 다 퍼가지고 실어서 가자. 그래서 5분이면 천하로 훔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미쳤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 다 후두둑 칠쳐. 막 후두둑 싫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미쳤구나 했는데 실제로 지게차로 여기 CD기를 퍼가지고 훔쳤어요. 자체로 미국에서. 우와 대단하다. 이거는 취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상상으로 하신 건가요? 아, 상상해서 한 거예요? 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부 다 그런 거야 전부. 아 떨어지는 것도 낙하도.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다 있었던 거고 고수들이 옛날에 네. 신현주라는 무역 고수들이 저런 걸 쓴다는 얘기를 언제 들었었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 LA 하면서 이제 자유여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 뉴욕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김성모 화백님이 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막 의아했어요 하지만 LA도 있었다는 거 LA에도 자유의 신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에 로스앤젤레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와. 네. 좀 자그마한 규모긴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알고 그러신 건가요? 저건 LA 아니야. 오짜. 오짜. 아 오짜. 뉴욕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네. 아. 출판사에 믿습니다. 아. 그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맞아. 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LA로 간 거예요? 이 전장님들은? 아니 미국 어디나 상관없었어. 아 미국 미국 어디든 상관없어. 자기 가면 됐는데. 미국만 가면 됐는데 하필이면 이게 자유의 신상이 있어서. 미국 그때 미국만 넣는 것 같아. LA 왜 넣었지? 아 미국만 가면 됨. 뭐로 가든 미국만 가면 됨. 그리고 이런 거 있었고 뭐 이게 사채 아까 말씀해 주신 5천만 원 빌려서 이런 거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또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 김성모 작가님이 네. 실제로 그 만화에 구현 그 하신 게 네. 현실에서 구현된 게 있었는데 제가 본 거는 여기에 되게 유명한 그 아
아니 저거 뒷처리가 톤을 안 발라서 그런 거야. 원래 여기 뒤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그 교복이 암칠해서 모자 사실은. 그래서 야 둘 다 유인아 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 카라를 보면은 이게 단추 있는 데를 보면은 검색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니고 뒤에 있는 뒤에. 톤을 안 바른 이제 부하 캐릭터인 거죠.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응? 현실로 무한도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장준하 예비역 인터뷰가 있는데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고 듣는 사람이 장준하 예비역에 또 앉아 있어요. 아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에 장준하 예비역이 말하고 장준하 예비역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현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이 알겠습니다가 실제 그 공중파 예능에서 이제 좀 구현이 됐고 이런 거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아니고 아니야 상상을 하신 건데 이게 이 염이 강해가지고 현실 세계 이제 뭐 발현이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너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진짜. 많은데요? 스트레스 그렇게 쓰면은 예. 악용을 해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기사가 강림하셨다 말고. 아 좀 신기가 있으세요? 실제로? 없어. 그냥 재밌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식물인가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가짜로. 가짜로. 그리고 뭐 머리부터 떨어지잖아. 위에서 예. 떨어지면 다 머리부터 깨져. 근데 중간에 도착할 때쯤에 휘릭 돌아가지고 내리면 돼. 보고 있어야지. 더 거꾸로 떨어지면서 예. 보고 있다 몸을 회전시키고. 근데 이제 보통 높은 데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그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쑥 내려오는데 이렇게 점프 이렇게 살짝 도착할 때쯤에 점프가 안 되는 것처럼. 고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일단 그래. 떨어뜨려서 일단 살아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야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장면은 이런 장면들이라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면은 역시 김성모 작가님의 그 명장면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질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한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자의 포즈거든요.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자의 포즈인데 이 강자가 이렇게 하고 나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때 야 우리 뭔가 멋진 포즈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네. 뒤돌아가지고 있잖아. 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멋있게 딱 하고 예. 나가는 걸 가자 했는데 예. 제 쌍옆들이 모자라가지고 휘릭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범을? 응? 이렇게 있다가 뒤를 보고 계시다가 아니 앞으로 보고 계시다가 휘릭 하면서 이렇게 승자의 포즈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야, 앞을 보고 여기 보고 있다가? 네 보고 있다가 뒤를 돌면서 휘릭 하면서 야 난 비켜볼 거야 이렇게 너 멋있게 보이지 않니? 아 이게 좀 약간 여유로워 보여. 그러니까 나는 두 손을 프리하게 둬도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딱 이 느낌. 너 어디 갔어? 어디로 가셨죠? 네. 가셨나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게 그 실생활에서 이렇게 쓴 적도 있었어요. 여기 옷, 바이크 타면서, 거꾸로. 아, 진짜요? 저? 예, 거꾸로 타면서.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뭐, 유명한 거죠. 여기서부터 기어서 오라는 말씀,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꿈틀꿈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러고 기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왜 팔이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발상력이 아직 모자라가지고. 이게 일부러 의도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의도된 거 아니야? 엄청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대생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네.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네. 에라 신경 가지 않아가지고 아 저렇게 그냥 거지.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 있는 부분을 그냥 눕힌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아니야. 아, 네. 그냥 새로 네. 그리셨는데 네. 네. 그 이 느낌이 또 좋은 것도 있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튀는 느낌을 살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다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자,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 근데 손가락이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예요. 이것도 의도된 건가요? 아니지. 그걸 바꿨어야 돼. 예. 넌 싸우고 넌 기억한다. 넌 기억하고 난 싸운다. 막 아 저게 어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강건마가 싸우고 아 강건마가 눈으로 보고 마영웅이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영웅이 난 싸우는 건 맞아요. 아 이게 그거야. 뭐냐면은 인제에서 우리가 학생 방법으로는 넌 싸우고 난 기억한다. 그러니까 아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가 뭐냐면은. 네. 마영웅이가 예. 때리는 거야. 예. 아, 마영웅이 생각은 예. 생각은 널 때리고 예. 너 맞는 거 기억만 해야 될 거야. 예. 그런 거지. 예. 그런 대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가 원래대로 되려면은 넌 기억해. 나 싸울 테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근데 말이 저게 붙네요.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붙는 말을 쓰고 싶어서 손가락 방향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대사가 이게 더 찰지다해서 바꾸신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아니, 그렇게 아니, 추측을 아니, 했어요. 아, 나 되게 순수해. 다 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네. 야. 아니 대사가 저게 훨씬 찰지거든요. 그렇지. 넌 기억해. 난 싸울 테니까 이거보다는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 이게. 손가락만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이런 게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날 돼지라고 부르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냥 대사를. 그냥요? 나 저게 안 맞는 걸 알았는데 예. 이 걸프거든? 예. 저렇게 하고 싶었어. 세기말 권법 만화? 뭔가 저런 어떤 이상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 도라이라는 그... 아, 이 작중에서 저 캐릭터가 도라이야. 아,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를 그렇지. 의도적으로 아, 이건 표현이 제대로 잘 된 거네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하는 놈이야? 여기 아. 아, 그러네. 여기 나오네요. 무슨 소리야? 여기 나오네요. 아. 나 사실 좋아하는데 돼지라고 불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요거는 밝혀졌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아, 대인배? 네. 천왕의 자리는 너 같은 2인자들이 함부로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소인배는 대인배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소인배라는 것이지. 이때 당시 이제 소인배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니, 이때 있잖아. 네. 소인배는 있었어. 네. 소인배는 있었고 나는 아, 대인배가 없었어. 대인배가 없었어. 근데 네. 나는 당연히 소인배의 반대말은 대인배라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넣은 거야. 그 나는 없더라고 대인배가. 아, 창작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아, 소인배 그럼 대인배 있겠구나 해 가지고. 아. 소인배 대인배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 정착이 됐어요. 대인배로 대인배라는 게 그냥 이제 다 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 항상 넌 소인배야 난 대인배고 나 이거 한 번 그만해. 나 있는 줄 알았다니까. 아 친구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밝혀지는 거네요. 아 친구가 항상 안병만이라는 친구였는데 안병만 씨네요. 출처가 항상 나한테 그랬어. 넌 소인배고 난 대인배다 막 하면서 막 이거였거든. 아 출처가 나왔어요. 대인배 출처는 안병만 씨. 김성모 작가님의 친구. 고등학교 동창. 아 안병만 씨가 하신 거구나. 뿌듯하시겠네요 지금 소인배고 계속 대인배 이렇게 하신 거. 아니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있지 도륙낸다 있지. 네. 그거는 있잖아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승엽이라고 있어 작가거든. 모조리 도륙내버릴까? 그거 있잖아. 네. 걔가 이제 얘기해준 거야. 네. 야, 걔가 도륙내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잘 쓰거든. 네. 그래서 도륙내버린다. 이승엽 작가라고 같이 일하는 작가 있는데 네.
그 친구야. 예. 고등학교 동창이야. 예. 걔한테 들은 거야 또 그거는. 아~ 느낌이 좋더라고 도료. 예. 그래가지고 주먹이 온다 징징징은요? 그건 내가 했지. 그냥 징징징 이거는요? 우는 거를? 아니 뭐라고 써야 될까 하다가 주먹이 우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징징징 하자 그런 거지. 나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징징징. 지금 굉장히 다채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머리가 숨통 팡팡팡 때리는 게 있는데 보통은 가슴이 몸통 안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구도가 예. 아니었어. 저구도가 아니고 예. 저구도 아니고 얘가 저 복면이 있잖아.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 주먹을 들고 얘가 몰려 있는 다음에 예. 머리를 한번 치고 네. 중단 치고 예. 뭐 몸통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쳤어야 되는데. 예. 근데 좀 쌀보리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다 보니까 쌀쌀쌀 안 되는 거야. 아~ 안 나오는 거야. 아, 예. 그래서 각도가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 돌리자 씨. 이게 그리 편하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 바꾼 거지. 아~ 그래서 머리 가서 몽통 하면은 주먹을 저렇게 놔두면 독자들이 알아서 생각할 거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머리 가슴 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가슴 자체가 이미 몸통이잖아요. 여기가 몸통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를 배 부분을 몸통이라고 뭐, 생각하신 거예요? 뭔가 리듬이 머리 가슴 배보다는 머리 가슴 몸통. 아,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니까. 뭔가 이게 되잖아. 아 맞네요. 나 이런 거 중시해 사실은. 아, 느낌 이런, 느낌. 느낌이나 이런 거 중시해서가지. 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좀 상상할만 하잖아. 또 수목 세계니까. 그죠. 때렸구나 하고. 근데 다 배로. 머리 쪽은 건들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일단 feel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죠. 목숨인 하나인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손가락 두 개를 폈어요. 이것도 의도된 건가요? 의도된 거 아니지. 그냥 저 기억이 안 나네. 저 원래는 두 개였던 설정이었나? 저기 황제성인데. 예. 희한하네. 나도 모르지. 아, 이것도 이건 다 지금 보셔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목숨은 하나인 거야 할 때 예. 저게 뭐야 싸우기 전에 딱 그냥 부의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멋있는 말 할 때라 그게 아니라 예.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모르겠다 나도. 아 이건 모르겠어. 패스 다 설명이 안 되네. 패스. 유명한 거 있죠. 몸통하고 이제 분리가 됐을 텐데 뭐 하고 있나 몸통아 냉큼 와서 붙지 못하고 그러니까 버둥버둥 몸통이 있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버둥버둥 하다가 몸통이 까딱까딱해요. 그러니까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거 머리 보고 직접 오라니 찢찢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건지 좋다 내가 가주지 머리가 팡 하면서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까딱까딱이 집중선이 같이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있거든요. 원래 저기 뒤에 네.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사랑 떠가지고 나가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이게 나중 보니까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저기서 네. 끊은 거거든. 네. 안 가 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걸 갖다가 걔가 보고 저 씨도 뭐 하는 거야 이런 코미디 컷이 있었는데 네, 안 가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대성은 떴었어. 기억나 저거. 네. 떴었는데 아니 너무 이게 그게 길어지니까 루즈해 보인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가준다고 바로 바꿔버린 거야. 갑자기 압축해버린 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까딱까딱이 돼버린 거야? 좀 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저렇게 뭐 어떤 소소한 이제 좀 개그 컷들. 그렇지. 이건 좀 의도된 거네요. 이게 의도된 거지 이거는. 까딱까딱. 실제로 이게 이 집중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게 너무 재밌어요. 버둥버둥이랑. 또 이게 또 의도된 게 있고 의도치 않은 게 있고 이게 구분을 아직도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거의 의도 안 한 게 많지. 자 다음 그 명장면. 사실 지저부터도 자신 있다고 해서 빠방빠방 빠방빠방 하면서 이렇게 때려요. 빠방빠방 발을 이렇게 하면서 얘가 그 발차기가 고수예요. 구룡 실제 구룡 쟤를
럭키짱 때 저 때 대상력도 모자르고 여러 가지로 모자랐지만 항상 있잖아 그 캐릭터를 올 때 있잖아 상상을 했어 저 제 그걸로 저기 뭐 세워놓고 표현으로 한 애가 구룡이 저기 철권 알지 철권 한국인 알지 태권도 탁탁탁탁 가는 거 화랑 아 백두산 백두산이야 걔 모델로 한 거야 발 탁탁탁 하는 거야? 아니까 걔가 저기 철권에서 우리 한국어 나오는 애 있잖아 태권도 쓰는 애 옛날 철권 백두산 야 백두산이야? 그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어서 딱 끊어지고 막 다리도 접어가지고 막 탁탁탁 막 가잖아 그냥 그 느낌이야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인지 그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상도 빵이 아니라 빠방 빠방 하면 뭔가 이게 느낌이 틀리잖아 아 철권에서 때릴 때 빠방 타격감이 그치 막 이런 팡팡 터지는 느낌 근데 이게 그 쓰실 때는 억양이 알지만 보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빠방 빠방 이렇게 좀 약간 귀엽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팡팡 이렇게 돼야 그치, 되는데 그치 그치 그래야 되는데 퐁퐁 막 이렇게 되는데 내 감각은 그게 아니지 빠방이다 이거 빠방 팡팡 그 감각이 있지 아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여기서 해소됐네요 왜 빠방 빠방을 넣었는지 이게 철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 미쳤었거든 그 철권 그게 아 주캐는 뭘로 하셨나요? 깨 백두산 아 백두산으로 하셨어요? 이 백두산이 처음 알았네 지금 머리 꽁지머리 예. 딱 다르고 콤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걸프거든요 세계가 대충 망한 뒤 근데 이제 대충 망한다는 얘기를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계가 뭐 망한 뒤 멸망한 뒤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비장한데 세계가 대충 망한 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때 당시에 저걸 할 때 뭔가 틀린 어떤 어구 뭔가 독자들한테 이렇게 느낌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것 쪽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쓰고 싶었어 아. 세계가 뭐 이렇게 망한 뒤 뭐 이렇게 아니라 세계가 대충 망한 뒤 뭐 이런 식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사실 막 망하는 거는 막 사실 막 이유가 막 꼼꼼해서가 아니고 사실 막 어? 하다가 팍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충 망한 뒤를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충 망하면은 저기 뭐 3분의 1은 마탱이 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막 아 저는 과정이 대충 설명하기 귀찮아서 대충 망했다 이렇게 설명한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다 망한 거 아니고 대충 망했다는 뜻이었어요 아아 진짜 세상이 일부분만 망했다는 거구나 아 전 이것도 오해했거든요 제가 걸프를 안 봤어요 사실은 짤로만 많이 아, 봐가지고 그래? 세계가 망하면 다 죽어야지 아 대충 한 30% 뭐 70% 정도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아. 그럼 또 어떻게 또 얼추 또 느낌 있게 표현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좀 약간 그 옹달샘하고 좀 비슷한 건데 뭔가 뭔가 저기 느낌이 오잖아. 콱콱콱 하면서 다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돌리면서 뭔가 그 저기 뭐 그림은 못 그려. 대상력은 진짜 후진 거거든. 아 저는 좋은데 저 느낌이. 아 근데 그 느낌은 그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 맞아요. 그게 그 고생한 거 철권 극전에서 탁탁탁 치고 가는 거 있잖아. 그 느낌대로 그린 거. 아 저는 이게 치는 거 너무 좋아요. 5, 6, 7, 8 좋은데 아싸 좋구나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아싸 좋구나. 아 미치겠네. 이게 왜 들어가는 거야? 아싸 좋구나는 싸우고 있는데 아니 되게 진지하게 막 싸우는데 뭐 고수 치듯이 5, 6, 7, 8 5, 6, 7, 8 아싸 좋구나 좋아하자. 야, 네. 5, 6, 7, 8 쳤으니 얼마나 좋겠어 타격을 아 띄웠으니까 그래. 상대를 아 계속 치니까 띄워서 그, 콤보 넣으니까 타격감에 좋은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진짜 제 그냥 감히 추측컨대 이 당시에 김성곤 작가님 이제 철권에 미치셔가지고 그리는데 철권 생각이 나는 거야 이미 한 20시간을 그려야 돼 하루에 근데 철권은 하고 싶은데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철권이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가상으로 하면 맞아요? 맞아 하고 있는데 5, 6, 7, 8 하는데 아 이때 이거 그 흥분되는 그 철권 콤보 들어가고 싶대 콤보 들어갈 때 그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싸 좋구나를 쓰지 그치. 않으셨을까 맞아 맞아요? 야 진짜 빡쳐 나오기 전에
아 맞네. 정확하다. 예. 그러니까 게임하는 느낌으로 그리셨어요 이미. 머리는 이미 철판을 하는 중이에요. 그죠? 대단하다. 와. 이걸 또, 또 맞췄네요. 이게 또 의문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셨죠? 이게 왜 아싸 조크나가 나온지. 이게 또 해결이 됐고. 너 학위 받아야겠다. 아, 저 진짜 오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씨. 좀 긴데. 아, 이게 놀라워. 진짜 놀라워. 이거, 이걸 간파했다는 거 정말 놀랍다. 오. 좀 길어요. 제길 기절했잖아? 그거야 당근이지. 내 주먹. 이게 고작 여자 하나도 눕히지 못할 정도라면은 아예 뭐라고 그러죠? XX로 아 브라를 떼버리고 다니는 게 낫지? 했는데 얘가 이제 여자를 때리니까 주인공이래요.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내 자식이야? 이랬어요. 근데 불과 몇 건 전에 이게 그냥 다 예상이 되잖아요. 여자를 때리려는 게. 근데 예상은 되는데 이게 또 보면 또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인정사정 없이 펴요. 무슨 쩝 소리 나게 펴요. 아니 뻥 소리 나게. 그러니까 대충 때리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진짜 뭐 야구장에서 무슨 뭐 어? 뭐 날리듯이 어퍼컷을 이때도 철권 하셨나? 아니 저 때는 아닌데 포즈가 철권 포즈인데?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너무 제대로 쳤어요. 아, 그거 스트리트 파이터 포즈네. 아 이때도 좀 게임을 좀 하시던 때인가요? 좀 할 때는 할 때지. 근데 네. 쟤 왜 때렸을까? 시스럽게. 그래서 이제 몇 건 뒤에 이렇게 때리던 내가 여자를 어 때리다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미스테리 토 패스? 만화를 봐야 돼. 아 이거는 이어지는 만화를 봐야 돼. 확실히 막 떠오르진 않고. 뭐 이유가 있다. 야, 내가 이제 쓴 게 2,000권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걸프에도 나오죠. 아 사막의 인간 식인범 라이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식인범이라고 하면 되는데 인간 식인범이라고 이렇게 좀 역전압처럼 좀 약간 그 중복 표현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범이 아니고 사자예요. 야 자세히 보면은 예. 사자 같지 않아 신 새로운 종 같지 않아 느낌이 그걸로 그런 건데 그래도 아 그런 거요? 근데 왜 범이라고 표현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이게. 그래야지 아 범 범죄자일 때 범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인간 식인범 그러니까 새로운 종 예. 그러니까 저기 사자도 아니고 예. 호랑이도 아니고 범도 아닌 뭔가 이렇게 좀 저, 라이온 나, 타이거 합쳐서요? 저 톤을 내가 뺐잖아 예. 갈기에 예. 갈기도 갈기 같지가 않잖아 아. 그러니까 느낌을 좀 준 거야 아, 의도적으로 뭔가 좀 창작 생명체 어, 심플하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야 이름도 봐 라이타잖아 그래서 아. 뭔가 틀리다고 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라이온 타이거 합친 건가요 이게? 아마 그것까진 잘 그냥 내가 그때 느낌으로 한 거야 주변에 라이터가 있었나 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라이터 선물 받았지 이런 느낌 이게 사실은 그때 선물 받았다 네. 그 라이터 어. 이게 또 살짝만 바뀌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사자는 아닌데 저거 할 때 뭔가 그 좀 뭔가 신선하고 네.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예.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었어. 근데 예. 저 당시에는 대생력이 모자라가지고 예. 또 빨리 그려야 되잖아.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모자란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많았던 것 같네. 아니요, 대생력은 충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이게 저는 자꾸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그게 자꾸 심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갈기를 너무 사자처럼 그리셨어. 그러니까 사자랑 아니, 그러니까, 예, 중간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연습을 많이 안 했더니 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아. 간략하게 해가지고 좀 느낌 있게 가고 싶었던 거야. 아. 그래서 예. 나름대로 저기 뭔가 좀 특별한 예. 걸 주려고 한 건데 네. 이게 대성력 부족이야, 대성력 부족. 아, 느낌이. 알겠습니다. 식인범 라이터. 지금 채팅창에는 침착맨은 저 당시 김성모 작가님 대성력에 100분의 1이다. 또 미대잖아. 또 왜 아, 미대랑 또 다른. 미대인데 졸라맨으로 그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또 이거 유명한 이거 장면이죠.
잔두는 애 새끼들 과자나 사줘. 2만 천 원이라고 하는데, 2만 원을 주고, 잔두는 애 새끼들 과자나 사주라고 합니다. 이게, 의도된 건가요? 이건 정확히 있잖아. 네. 내 만화가 아니야. 네. 그, 야맹장 있잖아. 네. 야맹장 송송가모사라는 만화거든. 아! 거기서, 근데 저거는 의도를 알아. 예. 저건 분명히 뒷처리가 하나 더 그렸어야 돼, 배경면이. 예. 분명히 세정을 줬을 거야. 아, 이게 연필을, 연필로 표시된 거를 지우다가 지워졌나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안 그린 거지, 배경면이. 아, 까먹다. 하나 더 그렸어야 되는데. 아, 바쁘니까 그쪽도. 아무래도. 돈 그리는 게 제일 힘들어. 저 봐봐.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까야지, 뭐야지, 막 네.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또 그 김성모 작가님 작품으로 오해받는 게 있어요. 마침 뭐 사람이 잔인해지기 좋은 뭐 그 있잖아요. 8시 뭐 누구를 끝장내도 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것 같아. 이번 토선이. 예. 네, 그것도 아니고 또 몇 개가 있거든요. 오해받는 게 그 쭈뼛쭈뼛도. 그때 거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쭈뼛쭈뼛도 저도 얼마 전까지는 김성모 작가님 건 줄 알았어요. 고문 쭈뼛쭈뼛.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 만화에 있는 곰 대사 부분 지우고 그냥 쭈뼛쭈뼛 누가 넣은 거더라고요.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새는 뭐 랭알랭알 랭알랭알 뭐 쥐는 쭈쭈 쭈쭈는 맞죠? 맞지. 근데 쭈뼛쭈뼛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쭈뼛쭈뼛은 그냥 저도 실수를 했네요. 여기 지금 잔도는 애새끼들 과자나죠. 이거 월드컵에도 있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네요. 진정한 복싱. 아 근데 야망이가 까져 내 동생이니까 예. 같이 이루고만 했으니까 예. 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진정한 복싱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발을 계속 하거든요. 이것도 의도된 건가요? 팡팡팡팡 하면서 발로만 싸워. 그때 예. 그때 주먹으로 연타를 쳤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펼쳐진 이게 만화책으로 치면 옛날에 잡혀 있었죠. 이게 펼쳐진 걸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나름대로 그 의미가 예. 있는 컷인데 예. 주먹으로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약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좀 떠서 때리자 해가지고 대사 바꿔야지 하고 했는데 아 미치겠네요. 아 그러니까 급하게 바뀌었는데 역동감을 주려고 저게도 그렇게 힘들잖아. 다 그쵸, 몰라서 바로 하는데 근데 대사를 까먹었어요. 그 바꾸는 거를. 그렇지. 그걸 까먹었지. 아, 아 이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막 뭐 내 뭐 왼손은 뭐 자비가 없지 않은데 막 오른손으로 막 때리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다 갑자기 오른손을 때리는 게 구도가 더 역동적이겠는데 그렇지 바꾸지 근데 대사는 미처 못 바꿔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그렇지. 거죠. 근데 그게 무리한 연재 스케줄 영향이 너무 심해 그 있었고 그렇지 아 그때는 출판사에서 어떻게 막 그 한 권을 더 빼려고 네. 계속 이렇게 푸시할 때였거든. 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슬픈 이야기네요. 지금은 이제 막 웃으면서 보지만 그래 원래 멀리서 보면은 네. 비극도 있잖아. 네. 아, 멀리서 보면 희극도 있잖아. 네. 아 그렇죠. 이번 거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러니까 시방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쾅 했는데 무서운 괴력이다. 철로 만든 책상 하면서 이게 나무 책상이에요. 나무 결이에요. 이게 부러진 게.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봐. 이제 지금까지 알려주신 거 토대로 부셨는데 봐봐요. 여기 대사가 무서운 괴력이다. 책상을 한 방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철로 만든 책상이 더 임팩트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대사를 바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급하게? 맞죠? 그리고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데스잉맨한테 야 이거 철로 바꿔 이거 근데 데스잉맨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가고 대사는 바뀌어 있고 왠지 그 시스템 박찬호에게 전해! 맞죠?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이게 한 번 너 진짜 네. 장난 아니다 너. 사례를 들으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네요.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러면 웬만한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럭키짱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이 그치. 한창 있을 때 그때죠. 뭐 칠삭동이는 아까 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뭐, 네 놈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이래요. 그 통성명도 안 했다고 하면서 통성명을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넌 누구냐고 하니까 그걸 말 안 해요. 자기부터 밝혀라 이건가요? 아니지. 맞는 얘기지 저게. 네. 통성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넌 네. 누구냐고 얘기하잖아. 네. 무시하는 거지. 아 시비를 거는 거야? 어, 니 아니 무시해버리는 거지. 네. 니 놈에게 그런 거 막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그러고. 네. 난 이게 왜 신세가 되는지 몰랐어. 아 왜냐하면은 이게 먼저 말을 걸잖아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 어떠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자기 뭐 소개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던 말을 멈추고 넌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이게 앞에 이게 붙으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왔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어색하는데 얘가 하던 말이 있는데 말을 끊어요. 야 일단 우리 자기소개나 합시다 이런 뉘앙스로. 근데 그래서 자기소개 하려고 넌 누구냐 하니까 니놈한테 그런 거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시비를 거나? 그런 느낌으로 무시하는 받아들이면 거지. 무시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명장면이 원래 훨씬 많은데 제가 그냥 딱 땡기는 것만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유명하죠? 스르르르르 뭐야? 피부가 참 좋군. 그래서 이게 이건 노트적인 거지. 막 느낌을 막 이렇게 이제 싸우기 직전인데 예. 저 가리가 얘한테 안 돼.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저기 검은 머리한테 안 돼. 검은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대오고 지대오. 왼쪽에는 아 얘가 가리야 가리. 아 다른 만화요? 이거 걸프야 걸프. 아 근데 이게 네. 만지면서 뭐 이렇게 농락하는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야. 아 가리. 지대오고. 얘가 왼쪽이 가리. 네. 오른쪽이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얘가 그 범법으로 이렇게 싸우기 전에 있잖아. 네. 탁 자꾸 이제 막 농락하는 거지. 아, 만지면서. 근데 이런 대사 같은 것도 역시 갑자기 필이 확 와서 아 느낌 해가지고 농락하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필 뭐 느려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해요 그죠? 그치 피부가 참 좋고 쫓아가기 전에 이거 미치겠다 진짜 딱인데 딱 이렇게 만약에 주먹을 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날려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하면은 피부가 참 좋군. 이거지. 아, 되게 여유 있게, 그죠? 어, 어. 피부가 참 좋군. 아. 더하면은 이거 이거였지. 그래서 좋군. 아 서로. 아 그래 이렇게 따는데 쓱 피하면서 느려 이거보다 피부가 참 좋군. 그러니까 터치를 이게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날릴 수도 있었던 그치, 건데 어. 봐준다는 느낌도 주면서. 그렇지. 좀 낭만도 있고. 그렇지. 예. 아 시적이고. 고수의 어. 향연. 뭐 그런 고수의 어떤 그것이. 아 좋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건데 해골 원유치거든요. 갑자기 다짜고짜 때려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해골 원유치. 저게 네. 내가 옛날에 저기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한테 펴 맞고 선생님이 한 말이야. 아, 아 그게 떠올리셨어요 만화 그리다가? 많이 떠올라 옛날에 군대 뭐 학생 때 그런 게 다 이렇게 되잖아. 예. 근데 이게 이 장면을 살리는 게 여자가 어처구니 없어하는 표정이 이게 그 명장면으로 살리는 것 같거든요. 뭐지 뭐 하는 놈이지? 그리고 느낌표가 빠박 딱 바뀐 게 여자는 이미 알아. 네. 열 받은 거야 그냥. 아 그래서 이게 표정이 미묘해가지고 이게 또 그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만화 장면이거든요. 자 대타류. 그래서 뭐 구르자거든요. 맞아, 난 구르자야. 결국은 지족의 명에 따라 지사무칸이 되었다. 이제부터 구르자가 아닌 지사무칸으로 불러다오. 그러니까 아 해냈구나 구르자.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 둘이 이렇게 사이가 딱히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마기대전을 사실은 다 끝까지는 안 봤어요. 그 초반에 그 구레아스랑 막 싸우고 그 딱 구레아스랑 끝나고 한 권 다 봤나? 그 거기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몰라요. 지사무칸이 이게 마기대전에 나오는 거예요? 신마기대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독자들이 그냥 알라고 넣었는데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옛날에 아, 할 때. 예. 이게 약간 그거잖아.
고급 유머라 그러나 그냥. 아 이게 의도된 거예요 이거? 어, 이거 아. 아 이게 의도된 거야. 쟤는 불러달라 하는데 안 불러주는 거야. 아. 아 왜냐하면 다른 것처럼 의뢰하듯이 또 어떤 그 뭐 대생과 배경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얽혀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막 섞여. 그게 섞였는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민했던 게 김성모 작가님의 만화가 이게 노리고 웃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진지한 건데 웃긴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두 개 다 하이브리드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똑같아. 응. 그러니까 근데 나는 되게 진지하게 썼던 것 같다. 옛날 처음에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 나 다 진지하게 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순간순간 그걸 알잖아. 그리고 아 쟤들 요렇게 해가지고 쓴 것도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쓴 게 많지. 의도적인 개그컷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제가 도라이지 도라이라는 거 알라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무슨 소리야 이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진지하게 했으면 그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싸웠었어요. 인터넷 내상으로. 아 이제 그 해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이 정도면 햇볕도 안 들고 양지 바른 곳이야. 부디 편안하게 잠들길. 이 햇빛이 이, 들어야지 양지 바른 곳이야. 이 있잖아. 예. 나는 있잖아 도살했을 때 약간 리듬에 대한 그걸 추구하는 편이야. 예. 그러니까 배틀에서도 있었지. 예. 그냥 가방 하면은 노란색 가방, 뭐 쑥색 가방 하면 돼. 노란색 쑥색 가방 이렇게 괜찮아. 예. 리듬이 그냥 가방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넣어서 이렇게 리듬을 타거든. 아, 그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갈 때. 예. 착착 감기게. 어, 예. 뭔가가 더 있어야 돼. 그 리듬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안 들고 양지 바른 곳이야. 예. 의도된 건 아닌데 틀린 거지. 아, 근데 뭐, 감겨요 발음은. 어, 발음 감겨. 그래가지고 넣는데 저거는 내가 저기 실수야. 아 오로지 그 맛에 그 말이 감기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책을 보잖아. 예. 그러면은 항상 3을 만들어서 3을 쭉 가다가 이 부분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마지막에 끝날 때는 무조건 올렸다 끝난다. 예. 스토리 기법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리듬이 있잖아. 철저하게 리듬으로 갔거든 리듬. 예. 그래서 한 번 읽으면은 그 리듬에 빠지잖아.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야 로켓장 같은 경우는. 아.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한 권이면은 예. 많은 권수지만 빠르게 보게 하고 빨리 다음 권 보게 하고 예. 그 어떤 그 그쪽을 누리면서 이렇게 맞춘 거지. 아, 리듬 파워 집중력.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시적 표현이라고 해도 될까요? 햇볕도 안, 좋다. 햇빛도 안 들고 양지 바른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고 의도를 알았어요 사실은. 햇빛도 안 들고 양지 바른 곳이라는 게 뭐냐면은 햇빛도 그렇게 막 그 자외선이 안 세고 적당히 양지 바른 따스한 곳이다. 그것도 되네. 그런 의도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네 그 말도. 네. 근데 이게 딱 막 할 때 하실 때는 막 감기는 거 계속 찾다가 그치, 그치. 하다 보니까 이게 완성된 게 좀 약간 이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직사광선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적당히 따뜻해가지고 그냥 포근한 느낌의 그런 네가 설명하니까 굳이 틀릴 것 같지 않다야. 아, 이런 느낌이지 않는가. 아,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이때는 이제 감기는 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김성모 작가님의 명장면 명대사 알아봤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근성론부터 해가지고 또 앞으로의 그 목표 인간들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70살까지 그렇지. 같이 하는 거 꼭 이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문피아에서 이번에 시작하신 웹소설 그레이트 헌터라고 불러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인사? 가기 전에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 사랑하는 혈맹 이말년 작가의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막상 출연해 보니까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나 아까 눈물을 몇 번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이런 문화를 갖다가 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말년 작가가 우리 김홍모 학의 수석 제자로서 또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독자 여러분들과 합심해가지고 네. 더욱더 저기 아름다운 유튜브 문화 네. 우리 방송 문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찬하기 전에 야 너무 진짜 난 영원한 김성모학의 연구자라고. 자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너무자 쿠케구용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사무라이 컴다운님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OHJ401784님 5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치맨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가기 복학생님 100비트 변태의 길은 멀고 도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 마요네즈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이 침터비가 진짜 신과 함께다. 진짜 신과 함께하네. 감사합니다. 히오스 방랑놈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조리 쓸어버릴까 도륙내버릴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마요네즈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EAMO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뚝딱박사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우는 사실상 유니폼 활용 마케팅 전문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가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버늘푸조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침착맨에게 전해 오늘 방송 레전드라고.